저자는 이번 책이 이제 사랑하는 나의 몸에게잖아요. 혹시 그 몸에 대해서 이제 책을 쓰시게 된뭐 계기가 있으신가요? 아, 네. 여기 이제 사랑하는 나의 몸에게라는 이 책을 쓰게 된 동기는 사실은 그 이전에도 제가 몸에 대한 관심은 많았어요. 제 인생의 삶에 있어서 그한 8개의 그 수레바퀴가 있는데 그 수레바퀴가 점수가 100점 기준으로 해서 잘 돌아가야지 행복한 삶을 살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인생의 수레바퀴 가운데 건강도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수레바퀴를 잘 경영하면서 오던 과정에서 2019년도에 큰 교통사고가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건강에 대해서 급 제가 관심을 가지고 생각보다 좀 회복하기 힘든 그 상황에서 이 책을 씀으로 인해서 더 빨리 회복하게 되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 2019년에 그 일어난 그 사고라는 거는 그 어느 정도의 사고였어요? 2019년에는 사실은 제가 외부 강의 중에 인성 강의를 하고 있거든요. 이제 그 강의가 좀 지방 강의들도 꽤 많았어요. 그 지방 강의가 먼 거리이다 보면 사실은 당일 코스로 가면 제가 너무 무리가 돼서 어떨 땐좀 하루 전날 저녁에 도착해서 숙소에서 자고 아침에 일찍 가는데 그때도 사실은 하루 전날에 가서 좀 숙박을 하고 아침에 15분 정도의 거리에서 숙박을 하고 아침에 이제 현장으로 가는 그 현장 도착하자마자 사고가 났거든요. 그 사고가 얼마나 컸던지, 그 사고를 생각하면 아직도 제가 많이 회복했다고 생각하지만, 네, 아직도 제 기억 속에는 제 몸의 무늬 속에는 그 장면들이 그대로 남아 있고요. 많이 겉으로는 회복된 것 같지만 그대로 지금 각인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2019년에 그 어떻게 보면 작가님의 삶을 바꾼 큰 교통사고가 난 거잖아요. 네, 그럼 그 맞습니다. 이전에는 어떤 삶을 살아오신 건가요? 그 이전에는 사실은 제 성격이 굉장히 호기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네, 다양한 것에 호기심이 많고 또 성장 과정이 굉장히 산수가 수려한 경남 함양군 안이면이라는 아주 서부 경남에 경치가 수려한 곳에서 자랐거든요. 중학교까지 그곳에서 자연 안에서 자연과 상호작용하면서 생활했던, 성장했던 그때의 그 기억들, 경험들이요. 정말 제 인생에 있어서 큰 스승처럼 큰 정신적 힘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로 인해서 그 이후에 다양한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어려움을 사실은 그때의 그 정신적 힘, 자아탄력성 이런 것들이 그때 생겼던 것 같아요. 그러므로 인해서 잘 회복하고 또그 제가 이제 이 상담사가 되기 전까지 정말 많은 직업이 또 달라졌었거든요. 뭐 강사에서부터 교사에서부터 교수에서부터 또뭐 사회복지사에서 또 통합사례관리 상담 전문가 지금은 제가 상담사로 일을 하고 있는데 그러한 다양한 직업을 바꾸면서 만났던 그 대상들 수많은 다양한 대상들이 정말 그때 당시는 전문가로 가는 좀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한우물을 파지 않았거든요. 이렇게 직업을 자주 바꾸고 제 성격상 이제도 이렇게 호기심이 많고 많은 경험을 해보고 싶은 이런 게 있어서 바꾸다 보니까 전문성 있게 하나를 깊이 있게 파고 내려가지를 못했었어요. 그랬는데 지금은 오히려 그게 더 저한테 좋은 자원으로 장점이 되고 있거든요. 특히 이제 상담을 함에 있어서 정말 많은 경험들. 그 대상들과의 그 상담과 강의를 하고 교육을 했던 이것들이 자원이 돼서 지금 상담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진짜 그 사고 이전에는 네. 굉장히 호기심도 많으시고 다양한 분야에서 네. 활발하게 진짜 네. 안 하시는 활동 없을 정도로 네. 적극적인 삶을 살아가신 것 같았는데, 네. 그큰 사고 당하셨으면 이제 오랜 기간 또 입원 생활도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사고를 당하시고 병원에 누워 계시면서 네. 네. 어떤 생각이 주로 드시던가요?
그때 생각들은 사실은 가장 먼저는 네. 아, 왜 나는 남겨졌지? 아.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남겨졌을까? 네. 눈물이 나려고 하네요. 유가족들하고 네. 가신 분들한테 네. 어떻게 살아야 내가 남겨진 자로서 정말 해야 할 도리를 다할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네. 내가 만일에 퇴원하라고 정상적으로 몸이 회복된다고 하면 네. 그분들을 과연 만날 수 있을까? 아, 나는 못 만날 것 같다. 사고이지만 어떤 죄책감, 네. 트라우마 네. 이런 것들로 정말 밤잠을 못 자는 그런 병원 생활이었습니다. 누워서 이제 남겨진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네. 또 남아진 자로서 어떤 몫을 내가 다 하면서 살아야 네. 할 것인지 그리고 이제 저의 몸의 통증과 와상 환자로 정말 네. 아무것도 못하는 정지되어 있는 이러한 상태로 누워있는 것보다 더 네. 두려운 건 네. 그런 걱정들, 두려움 생각들이었어요. 그럼 그렇게 사고를 이제 그 사고를 이제 당하시고 사고가 일어나고 작가님께서 직접 느끼신 뭐 내 삶의 변화라든지 나에 대한 변화 뭐 심리적인 것든 신체적인 것든 그런 게 있으셨나요? 네. 심리적인 게 가장 큰 영향은요. 네. 처음에는 심리적, 신체적으로 가져온 게 불면이었어요. 네, 네. 불면인데 눈만 잠깐 붙이면 이제 뭐 사고 현장의 네. 그 여러 가지 소리라든가 장면이라든가 주변의 사람들을 웅성거리고 네. 그 뭐 사고가 났을 때의 소리들 막 이런 네. 것들이 들리면서 너무 괴로움 때문에 잠을 못 잤거든요. 그게 이제 누군가가 화장실을 가도 그렇고 네. 누군가가 카톡 소리만 나도 그렇고 네. 깜짝 깨가지고 잠을 못 자고 이러면서 잠을 뭐 2시간 정도도 못 자고 이런 네. 신체적인 정신적인 어려움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로 인해서 네. 불안 두려움이 커졌죠. 아, 내가 이대로 가다가 정말 제대로 앞으로 살 수 있을까? 네. 몸은 괜찮을까? 내가 이렇게 가다가 미쳐버리는 건 아닐까? 네. 이런 걱정, 두려움, 이런 거 때문에, 이제, 온전히 거기서 이제 점점 그곳에 있다 보니까 두려움이 커져서 스트레스, 잠에 대한 스트레스, 병에 대한 스트레스, 이 못 움직이는 거에 대한 그 네. 스트레스들이 굉장했습니다. 아, 그래서 책에서 이제 척추 골절보다 불면증이 더 무서웠다고 쓰신 거죠? 네, 맞아요. 네, 진짜. 척추 골절보다 네. 정말 불면증이 그렇게 네. 두렵다라는 걸 네. 정말 처음 알았거든요. 잠을 네. 제가 열심히 살았다 그랬잖아요. 네. 호기심도 많고 다양한 이렇게 모험심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네. 낮 동안에 낮잠을 자는 일이 거의 없었어요. 네. 진짜 내가 열심히 네. 정말 즐겁게 살았던 사람이거든요. 네. 그리고 하루에 8시간 강의를 하거나 8시간 상담 강의를 해도 네. 저녁 되면 다른 사람들은 푹 쓰러지는데 저는 나가서 또 산책을 하고 네. 또 혼자 이렇게 산책을 하면서 사색을 하고 이런 네. 것들을 꾸준히 해왔었거든요. 네. 이제 어렸을 때 아마 그런 신체적인 건강 또 이렇게 걷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거 이런 것들이 또 이렇게 잘 다져진 것도 있는 것 같고요. 네. 제가 의식적으로 또 몸을 움직이려고 하는 것도 꽤 이렇게 습관화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병원에 있는 동안에는 정말 내가 이러다가 사람이 죽는구나. 네. 내가 이대로 쓰러져서 못 일어나면 나는 이대로 이제 몸이 정말 다 망가져서 죽겠구나. 네. 라는 생각을 하자마자, 아, 내가 일어나야 되겠다. 어떻게 일어나지? 네. 라고 생각하면서, 제가 옛날에 무슨 책들을 막 읽었는데요. 네. 습관의 고리를 끊는 거가 되게 어렵지만 그쵸. 고리 하나를 끊으면 거기에 새로운 이 경험이 들어가면 네. 그거를 바꾸기가 쉽다라는 이게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 나는 이거를 다 바꾸려고 하지 말자. 네. 정말 이 두려움의 그 도가니에 휩싸여져 있는 이 고리 하나만 끊자. 네. 이 생각으로 그래 내가 이제 해보자. 네. 그럼 뭘부터 하지? 그래, 내가 이게
압축해가지고 척추를 압축해가지고 이렇게 착용하는 게 있어요. 네네. 이거를 한번 끼고 네. 워커를 짚고 한번 걸어보자. 네. 걸으면 좀 내가 움직임에 따라서 이게 뭐 호르몬도 달라질 수 있고 네. 좀 에너지가 생기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와중에도 네. 그러면서 네. 이게 약간 조금씩 희망이 보였어요. 고리가 끊어졌나 봐요. 그래서 왜냐하면 그게 이제 이걸 착용을 하고 걷는 게 그 다음날 하기 싫은 게 아니라 네. 아 내가 해봐야 되겠다 생각하고 다시 착용을 하고 이제 워커를 짚고 네. 한 발씩 걷는 이렇게 짚고 옆에 짚고 이렇게 걷는 연습을 했던 그때가 생각이 납니다. 다친 와중에도 그렇게 이제 그 사고 이전에 굉장히 적극적이고 활달하게 활동하시는 것들이 아마 그 치유가 되는데 많은 힘이 된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 이제 그렇게 이제 사실 몸에 이제 어떻게 보면 신호들을 이제 막 받아들이기 시작하신 거잖아요. 네. 몸에 무리가 올 때 몸이 말하는 신호들이 있나요? 네, 저는 이게 이제 책을 쓰게 된 계기는 사실은 이 정지 상태, 사고로 네. 인한 정지 상태로 했지만, 네. 그전에도 몸에 관심이 많고, 네. 제가, 그 환경에도 관심이 많고요. 네. 또 이게 먹는 거가 제 건강을 지킨다라는 이런 평소에 이런 생각들도 있어가지고, 네. 사람의 심신의 건강은 네. 먹는 것과 몸에서부터 비롯된다라는 이런 생각들도 있어서 네. 먹는 거를 좀 아무거나 안 먹는 편이었어요. 그래서 좀 너무나 과식을 하거나 네. 또 많은 음주, 과음하고 이런 것들을 별로 좀 절제를 하는 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네. 이 사고가 딱 나고 나니까 온몸에 막 불균형이 오면서 예, 여기가 못 움직이고요. 네. 어깨, 등 이런 데 못 움직이고 네. 사고 나기 전에도 왜 우리가 그런 거 느끼잖아요. 그쵸, 그쵸. 머리가 뻐근하고 뒷목이 땡기고 네, 그쵸, 그쵸. 머리 막 편두통이 오고 네. 또 막 손을 잡으면 손이 차갑고 네. 목이 시리고 이런 거를 느낌에도 불구하고 그냥 우리는 간과하고 그쵸. 지나치는 거예요. 네, 그냥 네, 뭐 차면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쵸, 그런 네. 게 와도 네. 생각이 없이 지내는 네. 그런 우리가 이제 경험을 했죠. 네. 느끼긴 해도 그냥 지나가고 그쵸. 또 어떨 때는 느끼지도 못하고 그런 게 수없이 아 피곤하다 이 정도지 그거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고 이런 적이 없었어요. 네. 근데 이제 병원에 있으니까 그게 좀 더 크게 네. 이렇게 올 때도 있었죠. 왜냐하면 못 그러니까 두려움이 휩싸여 있으니까 온전히 그 두려움의 도가니 그렇게 있었죠. 그 이제 사고 이후에 그 척추를 압착시켜주는 걸 네. 위로 기기죠. 그걸 이제 네. 끼시고 여러 가지 재활 활동을 하신 거잖아요. 재활 치료를. 근데 이제 사고 이후 회복 과정에서 이제 학습된 무기력 상태에 있었다. 네. 예, 책에 이렇게 써주셨더라고요. 이 상태는 어떤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거는 사실은 네. 제가 오래 누워 있다 보니까 네. 오래 누워 있기만 한 게 아니라 또 뭐 했어요? 계속 그 두려움의 스트레스, 네. 불면의 스트레스, 네. 사고 장면이 그 자꾸 떠오름으로 인해서 네. 그 두려움, 네. 또 고통, 네. 뭐 이러다 보니까요. 일단 무기력하기도 하고요. 무기력이라면 의욕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쵸. 아무 그냥 널브러져 있는 것도 있지만 네. 무엇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없고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어도 못 움직이는 네. 의욕 상실이라 그럴까? 네. 이런 상태였죠. 그래서 머릿속으로는 아, 나 일어나서 뭐 해야 돼. 지금 움직여야 돼. 네. 세수해야 돼. 입 네. 닦아야 돼. 이런 걸 알면서도 네. 못 일어나고 아, 내가 조금이라도 뭔가를 새로운 생각들과 움직임을 해봐야 되겠다. 머릿속에는 있지만 네. 그거를 할 수 없는 의욕이 완전 바닥으로 떨어져 있는 이런 상태였었죠. 이제 그걸 학습된 무기력이라고 하신 거잖아요. 이제 학습된 무기력은 사실은 뭐 어떤 원인이 있지만 네네. 학습된 무기력 상태가 되면 네. 가장 중요한 거는 어떤 동기가 그 사람한테 작용이 안 돼요. 가장 중요한 건 의욕이 상실돼서 어떤 것들도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상태. 우리가 보면 어찌 보면 이렇게 보면 네. 저 사람이 환장과 네. 게으름에 빠졌나? 네. 왜 이렇게 널브러져 있지? 네. 이렇게 보일 정도로 그냥 상실 상태에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때 이제 몸만 그런 게 아니라 네. 마음도
의욕이 상실되고 그러니까 이 모습 있잖아요. 모습. 네. 얼굴 모습, 몸의 모습 네. 이런 것도요. 네. 널브러져 가지고요. 네. 약간 멍한, 넉나간 사람처럼 눈도 그냥 눈빛도 없고 그냥 네. 멍한 이런 상태. 몸도 멍하고 생각도 멍하고 네. 눈빛도 멍하고 의욕도 상실한 네. 상태. 이런 상태였었죠. 그리고 이제 그런 학습된 무기력이 생긴 원인이 이제 심리적인 상태는 뭐 사고에 대한 죄책감 그리고 신체적인 그런 뭔가 학습된 무기력은 그 이제 진짜 몸이 많이 다치고 해서 못 움직이고 하니까 그런 것들이 며칠 몇 날 계속 지속되다 보니까 네. 자연스럽게 이제 학습된 무기력이 생기게 된 건가요? 네. 그 학습된 무기력의 원인은요. 네, 네. 우리가 네. 그 내가 아무리 네. 아 이렇게 하면은 회복할 수 있을 것 같아. 네. 이렇게 하면은 도망갈 수 있을 것 같아. 네. 아 이렇게 하면 나는 할 수 있어. 네. 라고 생각하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요. 네, 네. 그게 현실적으로 되지가 않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거기 닿지 못하고 아. 도망도 못 가고 피할 수도 없고 이런 환경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다 보니까 네. 나중에는 이 심리적으로 네. 이제는 아 나는 포기해야 되겠다. 나는 더 이상 노력해도 여기서 빠져나갈 수도 없고 네. 회복할 할 수도 없다. 이런 심리적으로 굉장히 이제 그 위축되고 아. 예, 포기해 버리는 거죠. 내가 할 수 있다라는 그 상태에서 네. 노력도 안 하고 행동도 못 하고 포기해 버리는 거예요. 나중에는 어떤 기회가 와도 네. 도망갈 수 있는 어떤 기회가 와도 네. 이렇게 하면 행복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는 거, 행동을 하지 않는. 왜냐면 마음이 그렇게 못하겠다고 딱 제안을 해버리니까 네. 몸도 못 움직이는 아. 이런 상태죠. 그래서 네. 사실은 학습된 무기력은 네. 어떤 그 사람들이 왜 게으름 이런 거랑 네. 달라요. 대게으름 이런 거랑 다르고 심리적으로 완전히 병든 상태거든요. 네. 그래서 이 학습된 무기력으로 인해서 이거를 회복하려면은 그냥은 안 되고요. 이 원인이 무엇인가? 네. 왜 이 사람한테 동기가 없고 움직일 수 없게 되었나를 알아야 되거든요. 네네. 그래서 제가 보니까 네. 그런 거를 알려니까 이 사람한테 왜 너는 지금 살아있니? 삶의 의미가 뭐니? 살아서 뭐 하려고 이렇게 지금 여기서 치료를 받고 있어? 네. 라는 것을 물어보고 이 사람이 지금 왜 살려고 하는지 그 삶의 의미 네. 그 살려고 하는 그 의미와 거기에 달려있는 가치, 신념을 회복시켜주는 게 이 사람을 학습된 무기력에서 회복할 수 있는 길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저는 병원에 있을 때 그냥 두려움만 있었거든요. 네. 내가 나가도 정말 죄책감과 그 이제 유가족들 만나는 거라든가 자녀들 만나는다든가 이런 것도 네. 자신감도 없고 계속 이제 사고였지만 저가 자꾸 죄책감이 오기 때문에 어떤 미래가 없었어요. 그리고 몸도 부서진 상태고 뭐 망가져 있으니까 네 그래서 아마 그 이제 무기력이 계속 학습되어져서 네. 못 움직이고 포기하고 그러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작가님은 이 학습된 무기력 상태를 극복하신 거잖아요. 네. 작가님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이거를 이 상황을 탈출하셨나요? 저는 사실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네. 내가 왜 살아야 되지? 여기 왜 치료하려고 이러고 누워있지? 이거에 대한 자기 질문을 했었죠. 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 내가 여기서 치료를 하는 의미가 뭘까? 네. 치료를 하고 나간다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의미, 네. 그 가치, 네. 그 신념이 무엇인가를 계속 저한테 물었거든요. 그러면 진짜 한마디 말도 없이 못하고 네. 간 사람과 그냥 어느 날 아침에 이제 그 유가족들에게 정말 내가 제대로 살아드리려 그러면 살아서 좀 제 몫을 다하고 살아야 된다. 최선을 다하고 그분의 몫과 또 남아있는 자로서의 역할과 책무를 다해야 되겠다. 나만 잘 사는 게 아니라 나와 함께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과 네. 정말 긍정적인 좋은 영향을 끼치면서 저 자신도
건강하게 회복되는 게 정말 살아남은 사람으로서 의미라고 생각하고요. 또 회복되어서 저와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면서 사는 것도 저는 중요한 의미라고 생각하고 또 원래 제 가치도 그런 거였어요. 제가 하는 일이 어제보다 다른 오늘을 살고 제가 누군가와 함께를 할 때 그 사람과 저와 함께 변화하고 성장하는 이런 것들이 제 삶의 모토였거든요. 그냥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정말 조금씩 조금씩 함께 변화하는 이런 것들이 제 삶의 모토였는데 이것이 제 의미로 왔기 때문에 제가 이런 학습된 무기력에서 회복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한 발 내딛기를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이번 책 제목이 사랑하는 나의 몸에게잖아요. 그래서 몸에 대한 얘기를 좀 이제 해보려고 하는데요. 그 몸의 감각에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 이유가 있다면 어디에 있을까요, 그게? 몸은요, 사람들은 굉장히 우리 생명이 심장에 있고 뇌에 있다라고 많이 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데 사실은 뇌와 몸과 마음은 하나로 다 연결되어 있잖아요. 유기체적으로 하나로 똑같이 흐름 가운데 있거든요. 율동하고 있고. 그래서 몸이 부서지면 뇌도 망가지고 뇌도 망가지면 생각도 사고도 망가지고 또 거기에 불안정하고 부정적인 이런 감정들이 어떤 행동을 낳겠습니까? 바로 부정적인 내가 원치 않는 행동을 낳을 수 있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몸에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 몸의 느낌이 어떤지 어떤 상태인지 듣고 우리가 반응을 해야 된다. 얼굴에 우리가 이제 세수를 하고 얼굴을 거울을 봤을 때 여기에 뭐가 뭐 묻혀져 있거나 뭐가 잘못되어져 있으면 어떻게 해요 저희가? 닦아내죠. 닦죠. 뭐 머리가 이렇게 있으면 깨끗하게 이렇게 뒤로 넘긴다는 거잖아요. 그 원리와 같은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서 몸에 보고 몸에 지금 어렵구나 힘들구나 부서졌구나 그렇다면 어때요? 생각이나 감정이나 이런 것들도 여기에 주의를 기울여서 바로 반응해 줘야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몸에 주의를 기울여라 몸의 소리를 들어라 라는 의미라는 거죠. 근데 이 몸의 소리를 듣는 거에 그치지 않고 작가님이 책에서 몸에게 우리는 사과를 해야 된다. 아 몸아 미안해 뭐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렇죠? 왜 그러냐면 제가 조금 전에도 좀 말씀을 드렸지만 몸은 수시로 시시각각 우리에게 신호를 보내거든요. 제가 예를 들어서 영상을 촬영하는 데 있어서 지금 되게 두렵고 떨리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저도 잠도 못 잤거든요. 잠도 설치고 왔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제가 굉장히 떨리고 또 다른 때보다는 좀 긴장되고 또 잠을 못 자서 약간 잠을 설친 이런 스트레스가 느껴지잖아요. 이게 바로 우리가 알고 있지만 그냥 지나치는 거예요. 뭐를 위해서? 일을 하기 위해서 때로는 모르고. 그래서 우리는 사과를 해야 된다는 거죠. 왜? 몸이 신호를 깜빡깜빡깜빡깜빡 너는 지금 긴장하고 있구나. 너는 지금 떨고 있구나. 너는 잠을 못 자고 있구나. 라고 신호를 줌에도 불구하고 무시하고 우리는 과속을 해서 뭔가를 목표점. 저는 지금 촬영을 하기 위해서 여기 왔잖아요. 이러기 때문에 우리는 사과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몸이 말을 할 때, 신호를 볼 때, 그래, 바로 우리가 반응을 해주는 거죠. 아이한테 해주는 것처럼. 아이한테, 아이가 울거나 할 때 우리는 바로 가서, 즉시적으로 가서 반응을 하잖아요. 어디가 아픈지, 뭐, 마찬가지라는 거죠. 몸도 우리가 신호를 보낼 때, 깜박깜박 할 때, 물어주고, 바라보고, 들어주고, 만져주고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럼 이제 몸에게 그 사과를 한다는 그 구체적인 행위가, 우리가 몸이 보내는 신호에 더 귀 기울이고 이걸 얘기하는 건가요? 그렇죠. 왜냐하면 귀 기울이고요. 반응을 해줘야 돼요. 예를 들어서 제가 어깨가 이쪽이 많이 아프다 그러면은 마사지를 하든 샤워를 하든 뭐 만져주든 약을 먹든 쉬든 반응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 신호를 무시했을 때 우리한테 오는 선물이 뭘까요? 바로 질병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신호를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질병이 또는 사고가 우리가 이제
굉장히 위험 신호를 줌에도, 저도 사실 2019년도에 되게 부지런하게 너무 많이 다녔거든요. 네네. 좀 과로하다시피 했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니 뭐 그거랑 그거랑 연결을 한다 하지 않더라도 과로라든가 몸의 신호라든가 이런 거를 간과하고 달렸을 때는 사실은 이게 질병이나 어떤 사고로 올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미 사고가 일어나고 나서 질병을 진단받기 전에 네. 우리가 알아차리고 바로 반응을 해야 되는데 무시하고 왔기 때문에 우리는 사과를 해야 된다는 거죠. 미안해. 내가 그때 너가 신호를 보냈는데 내가 무시하고 이렇게 달려왔구나. 내가 목표점 해야 할 일에만 그냥 내달렸구나 바라보고 네. 나달렸구나 이런 거를 사과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몸에. 우린 왜냐면 몸도요 다 이게 살아 움직이는 유기체거든요. 그쵸.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할 때 우리가 물은 답을 알고 있다라든지 네, 네. 우리가 곰팡이 실험 같은 것도 있잖아요. 네, 네. 말에 대한 실험도 있잖아요. 네. 말을 했을 때 다 그것이 같은 원리인 거죠. 우리가 사과를 해야 되는 이유. 예, 거기에 있습니다. 그 책에 보니까 이제 몸은 마음을 알고 있다라는 표현이 있더라고요. 네. 이거는 어떤 의미인가요? 근데 네. 제가 사실은 마음은 있잖아요. 다 나았어, 나는. 나아지고 있어.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어느 날 또 깜짝 놀래고 누가 온다 그러면은 그 시간이 임박해 오면 막 가슴이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뛰고 이러는 거예요. 이런 걸 봤을 때 몸과 이 생각과 이런 것들이 분리된 게 아니라 몸은 마음이 지금 어떤 불안한 상태인지 또는 이것이 너무나 잘 알고 있다라는 거죠. 또는 이게 막 긴장해가지고 두려워가지고 이게 몸이 감정이 또는 몸이 두근두근두근 하면 서로가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 얘가 지금 긴장하고 있구나. 또 감정은 어때요? 몸이 굉장히 평소와 다르게 마음이 힘들어하고 있구나. 이거를 우리는 쉬게 해줘야 되겠구나. 이완시켜줘야 되겠구나. 호흡을 느리게 해서 좀 편안하게 몸과 마음이 이완해줘야 되겠구나. 이런 것들이 다 상호 연결이 되어 있다는 그런 의미죠. 그 이제 몸의 회복과 관련해서 그 몸의 회복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작가님 책에서는 특히 그 잠, 잠을 많이 강조하신 것 같아요. 이 잠이 중요한 이유는 뭐가 있을까요? 그 잠을 저는 그 연인 관계라고 얘기했어요. 책에서 그러셨죠. 몸과 잠이 연인이라고 했는데 잠을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요. 이렇게 척추 같은데 이렇게 골절이 나고 이 얼굴이 다 찢어지고 꿰매고 이랬던 거는요. 이제 3주가 지나고 4주가 지나고 이러니까 다 뭐 피투성이가 되고 얼굴에도 이렇게 피멍이 들고 했던 게 점점 하나하나 이렇게 회복되는 게 보여요. 뭐 빨갛게 됐다가 시커멓게 됐다가 뭐 이렇게 하나하나 없어지는 게 보이는데요. 근데 그 시간이 지나면 상처는 이렇게 말라지고 나아지는 게 보이잖아요. 잠은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잠은 정말 무서운 거예요. 잠이 잠을 못 자니까 이 다른 상처들은 시간이 지나면 낫는데 잠은요 며칠 몇 날 며칠 밤을 못 잔다거나 2시간 정도밖에 못 자고 이러니까요 이 내분비계 이게 다 불균형으로 오더라고요. 그러면서 가장 이렇게 막 가수면 상태로 살아 있는지 뭐 잠을 자는지 눈을 뜨고 있는지 이런 걸가 지금 판단이 안 되는 상태예요. 이렇게 잠을 오래 안 자니까. 그래서 와, 잠이라는 게 이렇게 우리 몸에 중요한 거로구나. 그래서 의사 선생님들이 잠을 못 자면 면역력도 떨어진다고 하는구나. 이런 거를 제가 체험을 했거든요. 면역이 떨어지니까 어때요? 다른 또 속에 호르몬도 불균형이 오고요. 그쵸. 또 다른 질병들도 또 더불어서 오게 되고 막 간 수치도 높아지고 또 이제 혈압도 높아지고 스트레스 지수도 너무 높아지고 이거를 모든 것을 약물로 처리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또 간은 또 안 좋아지고 이러기 때문에 야 잠이 상처난 것보다 더 무섭구나. 그래서 우리는 잠을 살살 달래면서 친하게 지내야 되겠구나. 왜 잠을 못 자는지 우리가 연애를 할 때 상대의 욕구가 뭔지 잘 살피고 관찰하고 그의 욕구가 뭔지 좋아하는 게 뭔지 뭘 먹고 싶은지 이런 거를 묻거나 살피거나 관찰을 하면서
소통을 하잖아요. 그쵸. 그래야지 이 연인 관계가 오래 가잖아요. 네. 왜 서로가 행복하고 또 상대가 싫어하는 걸 좀 안 하고 그래야지 롱런하잖아요. 네, 네. 결혼까지도 할 수 네, 있고. 그쵸. 근데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좋아하는 것만 해버리면 이 연인 관계는 빨리 깨져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잠과 몸도 똑같은 거더라고요. 우리가 왜 잠을 못 자는지, 네. 잠이 몸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살피고 탐색하고 관찰을 해서 반응을 해줘야 네. 그때그때 우리가 반응을 해줘야 오래 연인관계처럼 롱런을 하고 건강하게 몸과 또 잠과 몸이 잠에 미치는 영향으로 인해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겠구나 이걸 생각했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병원에 누워있었을 때 이제 상처들은 이제 하나하나 낫기 시작하는데 그 불면증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네. 그거는 꽤 오랜 시간 동안 계속 지속됐나 봐요. 약을 먹어도 안 되고요. 아. 이건 약 가지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굉장히 이게 심장이 이 위에서 네. 숨을 쉬고요. 네. 이 단전까지 숨이 안 쉬지는 거예요. 아. 계속 여기서 숨을 쉬면서 누가 카톡 소리가 나면은 벌떡 눈을 뜨고 네. 누가 화장실에 또 스레퍼를 끄고 휙휙 가면은 네. 눈을 번뜩 떠가지고 네. 다 잠자는 새벽 시간 그때까지도 잠을 못 자는데 눈을 번쩍 떠서 가만히 눈을 감고 있으면 네. 이제 이거는 이제 트라우마 때문에 그렇겠죠. 네, 네. 트라우마 이제 잠도 계속 못 자는 것도 영향이 네. 있겠지만 막 누군가가 이렇게 오는 네. 이런 막 망상처럼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공포에 휩싸이고 막 이랬거든요. 그래서 아 잠이라는 걸 잘 살살 달래서 네. 잠이 원하는 게 뭔가 네, 네. 그 잠의 그 특성 네, 네. 이거를 잘 우리가 공부를 해서 살살 달래면서 해줘야 내 몸이 건강해질 거라 이 생각을 했어요. 근데 결국은 약으로 못했지만 네, 네, 네. 제가 아까 그 학습된 무기력을 네. 회복하는 것처럼 네. 잠도요 살짝만 졸리면 모든 걸 접어주고 누웠어요. 밤이고 낮이고 네. 아 내가 조금 피곤하다 그러면 눕고 눈 감고 네. 이제 누워서 거기 또 이제 의사 선생님 해주시는 말씀이 되게 네. 많이 도움이 됐는데요. 네. 의사 선생님이 저보고 여기 병원 전체 중에 환자님이 정말 1등으로 네. 이렇게 시키는 거를 너무 잘 하고 계신다고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제가 고무되고 또 더 잘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는데 그게 뭐였냐면 네. 심상 훈련을 시키셨어요. 제가 눈을 감고 침을 맞을 때도 네. 이제 2차 병원에서 여기 1차에서 하다가 또 2차 병원으로 네. 갔는데 거기서는 이제 침을 계속 맞았고 약침 같은 거 맞고 이랬는데 그걸 맞으니까 아픈 시간 기다리는 시간에 심상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해변에서 산등성이까지 올라가서 꼭대기까지 올라갔다 내려오는 거 네. 이런 거를 계속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오는 거를 시키고 이랬는데요. 그거를 다 따라하면서 호흡을 깊이 쉬는 거를 다 하고 이러다 보니 저도 모르게 이 몸이 이제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조금씩 조금씩 3시간 잠을 자고 4시간 잠을 자고 네. 결국은 퇴원할 때까지 4시간 이상은 자본 적이 없어요. 그 환경 자체가 네. 잠을 잘 수 있는 환경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퇴원을 했을 때도 이제 5개월 후에 퇴원해가지고 이제 또 통원 치료를 계속 했었는데 그래도 잠을 우선적으로 제가 습관을 들였어요. 우리가 아이들한테도 잠 습관을 훈련을 하듯이 네. 저도 제게 민감하게 몸을 관찰을 하고 탐색을 네. 하면서 잠 훈련을 먼저 했는데 그게 회복이 되었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병원에 물리치료를 안 가더라도 저는 잠훈련을 했거든요. 잠이 돌아오는 게 저는 가장 급한 제 우선의 목적이었어요. 그게 집에 누워있는 자체가. 그렇게 해서 조용한 집에 누워있으면서 잠을 회복했습니다. 그 잠을 달랜다는 그 표현을 하셨잖아요. 네. 그 잠을 달랜다는 건 어떤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네. 잠하고 관련이 있는 몸의 느낌이나 변화 네. 이거를 민감하게 세심하게 탐색을 하고 바로 저는 반응을 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약간 피곤함을 느껴도 누워서 눈을 감고 심상훈련을 하고 심호흡을 하고 누워서 네. 그러니까 수도 없는 심상훈련 또는 심호흡 이거를 사건과 감정을 분리하는 거를 저는 아마 제가 상담사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던 것 같아요. 너무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아니면은 약물 가지고는 저는 안 되더라고요. 진짜 약물 가지고는 100% 안 되고요. 네. 제가 상담사였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상담 이론을 저한테 적용을 해서 네. 계속 적용을 했거든요. 진짜 그게 많이 도움이 됐어요. 그게 정말 약물을 먹으면 먹을수록 간이 안 좋아져가지고 네. 사실은 먹을 수가 없었어요. 간이 계속 안 좋아지는 간 수치 높아지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제가 심리 상담가로서 네, 이런 네. 것들을 사건과 감정을 분리하고 두렵지만 한 발 들여다보고 거기 멈춰서 그 네. 장면을 계속 멈춰서 막 눈물이 줄줄 나도 그거를 빤히 들여다보면서 서 있고 이런 것들이 몸과 마음을 회복하는 거 잠을 원래대로 또 이렇게 회복할 수 있는 이런 좋은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 아까 사고 후에 트라우마 좀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 트라우마는 어떠셨어요? 트라우마는 아까도 네. 말씀드렸지만 네. 가장 심한 게 뭐냐면요. 네. 처음에 한 4주 정도는 네. 그냥 막 두렵고 공포감 이 막 오감에서 남아있는 모든 그 그때 상황이 네. 계속 두려움으로 있는 거예요. 공포감이 있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잠을 못 잔다는 거고요. 네. 이게 오래 가다 보니까 네. 그런지 아니면은 그때 상황이 네. 뇌에 딱 이제 이렇게 림빅 시스템이라고 네. 해서 네. 우리 뇌에 이게 아주 생존의 위협을 느끼면은 강한 자극으로 이게 저장을 하는 곳이 있어요. 네. 그게 편도체라는 건데 그 편도체에서 너 생존에 되게 위험해. 생명이 위험한 거야, 이거는. 그러면 여기에서 딱 그걸 감지를 하면 해마의 장기 기억으로 꽉 저장을 해요. 이 편도체라는 것은 빨간불이 켜져요. 이거는 위험 신호야. 네. 다시는 너 이런 일이 있으면 넌 죽어. 이런 거를 명령을 내리니까 편도체에서 빨간불로 딱 불도장을 찍는 거랑 똑같아요. 네. 그렇게 하다 보니 이 림빅 시스템에서 작용을 하다 보니까 네. 제가 아무리 생각으로 이걸 아 나는 괜찮아 사고였어 해도 안 되는 거예요. 몸이 벌써 여기서 저장이 됐기 때문에 자동으로 나와요. 그래서 그게 막 악몽으로 나오는 거예요. 진짜 악몽이 시달렸거든요. 그래서 악몽이 살짝 잠들었을 때 그때 나오는 거예요. 살짝 잠들었을 때가 가장 악몽이 세요. 그래서 이제 그 우리가 이제 REM 수면, 비REM 수면을 그쵸, 예. 하룻밤에 막 다섯, 여섯 번씩 오고 간다고 하잖아요. 네네. 근데 저는 늘 그냥 얕은 수면에서 네. 악몽을 꾸고 다시 깨어나고 이러다 보니까 몸 상태가 어떻겠어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림빅 시스템에서 작용하는 이런 걸로 인해서 네. 호르몬이 불균형이 오거든요. 예를 들면 막 코티졸이라든가 네. 이런 것들이 있고 과다분비가 돼 장기적으로 과다분비가 되다 보니까 네. 이것이 나중에는 이제 무기력이라든가 뭐 또 공포 이런 곳에 사로잡혀서 모내어 나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근데 특히 이제 이 PTSD 같은 경우 네. 이 외상후 스트레스 같은 네. 경우는 생각으로 안 돼요. 이거 안 됩니다. 그래서 저도 이것도 이제 심리적으로 제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어떻게 상담을 했던 거를 저한테 적용을 할 거예요. 저한테 적용을 하고 가장 먼저 한 게 이제 직면 어렵지만 그들을 한 발 멈춰서 한참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두렵지만 그곳에 한참 바라보고 너무너무 떨리고 두렵지만 네. 그곳에 딱 적응이 되면 또 한 발을 내딛고 내딛고 이렇게 해서 전체를 볼 수 있는 이런 마지막 그 트라우마를 빠져나올 수 있는 아직도 이제 제 안에 뭐 기억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네, 네. 지금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건 네. 글쓰기였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 글쓰기를 시작한 계기가 사실은 트라우마 때문이었거든요. 네. 그 트라우마를 두루뭉술 나는 그냥 다 나았어 나아지고 있어가 아니라 그냥 한자 한자를 연필로 쓰면서 이거를 언어화해야 되겠다. 몸에서 감정에서 지금 네. 보여지고 들려지고 오감을 통해서 이게 느껴지고 들리는 거를 한자 한자 언어화해야 되겠다. 이름을 불러줘야 되겠다 라는 생각으로 제가 글을 썼거든요. 그것이 진짜 많이 도움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이제 트라우마 치료에서도 쓰지만 네네. 많이 쓰는 게 이야기 치료라고 하거든요. 네네. 제가 그 사건 이전과 사건과 이후에 여기까지 오기까지 자서전적
치료라 그러는데 그 이야기 치료라 그래요. 그래서 하나하나를 글자화하고 이름을 붙이고 그거를 내가 진짜 가고자 하는 가치 이런 것들을 명료화하면서 옛날에 내가 과거에 뭐 네. 이런 막 인지적으로 막, 막 뭉치고 융합돼가지고 못 헤어나가지고 힘든 상황이잖아요. 못 헤어져서 네, 네. 그 왜 우리가 거기 빠져보는 거 아십니까? 왜 시골 같은 데 가면 이렇게 구덩이에 빠지면 네. 나오려고 그러면 더 빠지는 네. 그런 거랑 똑같거든요. 아. 인지적 융합이라 그래서 과거의 그 사건과 감정 해석들이 막 뭉쳐가고 못 빠져나오거든요. 어. 그래서 이제 저는 안 되겠다. 네. 내가 이거를 힘들지만 네. 하나하나를 글자화하고 들여다보고 보이는 거, 들리는 거, 경험하고 느꼈던 거를 쓰자. 그래서 사실 이걸 쓴 거예요. 남들은 무슨 뭐 책 썼다고 이러지만 저는 사실은 그 트라우마를 어떻게 하면 내가 눈으로 직면을 할까. 그냥은 안 되니까 그냥 시간이 오래 걸려도 한 자씩 네. 명료하게 이름을 붙이자. 그래야지 내가 저기 가고자 하는 그곳에 마지막 네. 고을까지 꼬린까지 목표점까지 갈 수 있겠구나 생각을 하고 이 책을 썼었죠. 네. 그럼 그때 글 쓰신 거는 어떤 거를 쓰신 거예요? 어떤 내용을? 주로 그때는 제가 네. 병원에 줘서 사실은 네. 누워있으면서 네. 이제 한 8주쯤 지났을 때는 메모를 했거든요. 네. 처음에는 키워드만 썼었어요. 네. 갑자기 막 온데 막 주렁주렁 링거가 달려있는 거 보니까 너무 무서워가지고 그쵸. 그때 감정. 주로 감정일기죠. 어떤 상황에 대한 감정일기, 기분일기 그런 것들을 다는 못 쓰고요. 그냥 너무 이렇게 마음 상태가 그러니까 키워드식으로 이렇게 해놨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병원에서는 거의 다 감정일기죠. 감정일기. 어떤 상황에 대한 내 기분과 감정 네. 이거를 했던 거죠. 그럼 그 분량을 얼마나 쓰신 거예요? 그거는 이제 뭐 특별히 노트에다 하기보다 이 다이어리 외에 1년에 그 다이어리 네, 네. 뭐 행정기관에서 나오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큰 거. 네. 그거를 그냥 다이어리로 포기하고 그거는 저는 메모지로 썼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많이 썼죠. 한 3분의 2 정도 이렇게 메모식으로 했으니까 빽빽하게 안 의식의 흐름대로 쓰신 네네네. 거죠? 네네. 의식의 흐름으로. 네. 의식의 흐름 맞습니다. 그 말씀이 정확하네요. 의식의 흐름과 감정의 흐름. 네. 지금의 상황. 그러니까 주로 이제 오감을 다 써보려고 애를 썼어요. 지금 내가 이런 감정일 때 이런 네. 상황일 때 어떤 느낌이고 어떤 냄새가 나고 주로 오감을 많이 활용을 했어요. 어떤 소리가 지금 들리고 어떤 느낌이 있고 네. 어떤 게 보이고 어떤 소리가 들리고 이런 것들을 감각, 감정 이걸 위주로 썼죠. 이번 책에서 작가님이 해주고 싶은 말씀이 이 내용이 아닌가 싶은데 몸을 깨우는 방법. 네. 이 깨운다는 맞아요. 거는 어떤 의미인가요? 몸을 깨운다라는 거는 네, 한마디로 네. 우리가 어떤 네. 둔감했던 거, 네. 간과했던 거 네. 이거를 좀 더 네. 어떻게 해요? 세심하게, 면밀하게 관찰하고 탐색하고 네.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관찰되어지고 탐색되어진 것을 바로 반응하는 거. 오. 이게 저는 깨우는 거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그게요. 감각이 둔해져 있거나 감각을 잘 사용하지 않으면요. 네. 똑같은 환경에 갖다 놔도 어떤 사람은 들리는 것만 듣고 오고요. 그쵸, 그쵸. 어떤 사람은 본 것만 보고 오고요. 똑같은 강의장에 가도 그렇잖아요. 네. 근데 저는 오감을 다 깨웠어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병원에서 주로 이제 제가 기록을 했던 게 그때의 상황, 네. 감정, 네. 기분 이런 것들을 키워드로 썼거든요. 이게 오감을 토대로 했었거든요. 네.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깨우는 것도 네. 오감을 다 열고 깨우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잘 안 되는 게 사실은 이 고등학교 때부터 비염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훈련을 함으로 인해서 코가 굉장히 그래도 민감해졌어요. 왜냐하면 깨우면 깨울수록 쓰면 쓸수록 우리 몸은 우리 뇌는 더 잘 사용, 더 잘 활용이 되거든요. 더 잘 또 이렇게 발달을 하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자주 써야지 퇴보가 안 되거든요. 근데 오감을 계속 썼어요. 제가 무슨 상황과 네. 지금의 기분과 이것을 오감으로 적어내려간 거죠.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 책을 쓸 때도 그거를 많은 이제 자료로 쓰긴 했어요. 네, 제 몸을 뭐라 그러죠? 마루타로 해서 마르트처럼, 네. 네네네네네 그렇게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책에서는 10가지 이제 제시해 주셨죠? 네네네 10가지 한번 하나하나 살펴볼까요? 네. 가장 첫 번째는 뭔가요? 그냥 처음에는 제가 이제 이거는 글을 쓰기 위해서 순서를 잡았을 뿐이지 제가 생활할 때는 많은 이 10가지 방법이 루틴화돼 있어요. 루틴화 돼 있어요? 루틴화돼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잠을 못잘 때, 또 좋은 것들이 여기에 나오는 이제 목욕하면서 샤워를 하면서 이제 바디 스키닝 하는 거, 이거를 바디 명상을 하는 거 이런 것들이 많이 도움이 됐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때그때 이제 상황 이게 달라질 수도 있는데 여기 책에는 순서가 있어요. 순서. 순서는 제가 몸 바라보기를 했어요. 몸을 바라보는 방법이 뭔가. 네. 이제 우리가 그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외면합니까? 바라봅니까? 바라보죠. 바라보죠. 저는 몸을 바라보는 거를 가장 먼저 했어요. 내 몸이 어떤가. 제 처음에 얼굴이 엉망이었거든요. 다 찢어지고 꼬매고 막 이런 데는 그냥 멍이 올라와가지고 뭐 완전히 여기 얼굴이 시커멓다가 이 시커먼 게막 눈으로 다 그냥 뻘겋해가지고 이게 막 실핏줄이 다 나오고 온 얼굴에 이랬었어요. 근데 바라보니까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연민이 생기는 거예요. 아, 정말 너무 놀랐겠다. 너무 힘들었겠다. 막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면서도 막 다독여주고 쓰다듬어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바라보면은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 연민 또한 사랑이거든요. 사랑하는 사람을 우리가 외면하지 않고 자꾸 바라보고 어떻게 해줄까, 이렇게 해줄까, 저렇게 해줄까, 좋아하는 게 뭘까 살피듯이 그러니까 제 몸을 바라본다라는 것이 제 몸을 사랑하는 거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몸이 가장 바라보는 것, 내가 사랑한다라는 건, 내가 사랑을 받고 있다라는 건 어떨 때예요? 만족감 있을 그쵸, 때잖아요. 그쵸. 그러면 만족이라는 건 한쪽으로 이렇게 치우쳐 있으면은 만족감이 없어요. 왠지 불안해요. 삼각형도 역거꾸로 있으면 우리가 불안하듯이 이게 정삼각형 이렇게 바로 밑에가 넓을 때 우리가 안정감 있듯이 저희 몸 또한 그 이제 안정감, 균형감 이런 거를 가지려면 몸을 바라보고 사랑해줄 때 내분비계도 어때요? 옥시토신이 나오잖아요. 이제 우리 아기들도 그렇고 사랑할 때 우리 뇌에서 우리 몸에서 옥시토신 나온다고 하죠. 호르몬이. 그러면은 되게 사랑을 받는다는 느낌이 있을 때 몸이 굉장히 이완이 되고 평화롭고 행복감을 느끼고 균형감, 안정감을 갖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몸 바라보기를 집에서도 자주 했어요. 언제 하냐면 목 샤워할 때 좀 많이 했어요. 실제로 근데 그 다른 사람이 뭐 교통사고를 당해서 막 얼굴이 막 찢어져 있고 하면은 연민을 쉽게 느끼는데 내가 내 몸이나 내 얼굴을 사실 볼 일이 잘 없고 맞아요. 내 몸에 대해서는 사실 그렇게 흉해지면은 오히려 안 보고 이런 경향이 더 강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몸을 의도적으로 좀 봄으로써 나에 대한 사랑을 좀 키울 수 있는 그쵸, 그 말씀이시죠? 맞아요. 의도적으로 보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어디에 걸어 다닐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제 몸은 저니까 거울은 없었죠. 제가 이제 손거울 갖다 놓은 거 있었는데 보기가 흉측하지만 제가 그 거울을 자주 봤답니다. 그래서 누워서도 그 흉측한 그 치료되어 가는 그 과정들을 사진을 찍어 놓고 이랬습니다. 정말 눈물겨운 정말 치료기입니다. 근데 많은 용기가 필요하셨을 것 같아요. 그 얼굴 보는 것도. 그래서 제가 이렇게 그런 것들에 그 제가 이제 나중에 맨 마지막에 있는데 어떨 때 행복하냐 행복이 뭐냐고 물으셨잖아요. 저는 그래서 순간순간을 느끼고 오감을 열어서 느끼고 제가 충만하고 이렇게 만족한 이것이 행복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건데 그게 그런 것 같아요. 행복감 이게 뭐냐면 내가 순간을 사는 거예요. 순간 이 순간 내가 이 아픈 것도 지나면은 못 보는 거잖아요. 그쵸, 그쵸. 그러니까 사고 직후에는 뭐 이게 거울도 없고 핸드폰도 제가 가진 게 없고 그러니까 못 찍었어요. 근데 이제 제 손에 핸드폰이 오면서
제가 제 얼굴도 찍고 그 과정을 다 봤죠. 네. 네. 어렵지만 네. 가장 염두에 두게 한 것이 힘들어도 직면을 했던 거. 아. 제 얼굴을 흉측하고 고통스럽고 불안하고 그 떨리는 그 얼굴, 그 몸을 그냥 직면했다라는 거. 그런 것들을 네. 많이 훈련을 했습니다. 그럼 그 내 몸을 이제 바라본 다음에 네. 두 번째는 뭘 해야 될까요? 그리고 이제 네. 저는 네. 아까 항상 오감 얘기했잖아요. 네, 네, 네. 이거 몸을 깨우는 것도 오감을 깨우는 거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네. 맨 앞에 제가 시각적인 우리가 사람을 볼 때 네. 시각적인 이미지가 그 사람을 판단하는데 굉장히 많은 영역 의사소통할 때도 뭐 거의 55% 차지한다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먼저 눈으로 바라보는 걸 했고요. 그 다음에 듣는 걸 했어요. 듣는 거. 듣는 것도 이제 어떻게 듣느냐에 따라서 네. 다른데 네. 저도 몸의 소리를 듣는 거에 했어요. 그래서 이 듣는 거에는 원시적으로 이 청각은요. 네. 우리 동물들은 발달되어 있거든요. 네. 왜 이렇게 청각이 발달되어 있을까요? 이게 뭐 네. 야수나 뭐. 네, 맞아요. 네, 너무 잘 아시네요. 네. 맞습니다. 네. 생존에 근거한 네, 거예요. 그쵸. 그래서 네. 청각이 굉장히 발달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소리 들리는 거를 저는 깨웠어요. 근데 소리 들리는 게 저는 새로운 아름다운 소리가 들리는 게 아니라 네. 계속 무서운 소리가 들렸거든요. 아. 네, 뭐 사고 당시에 네, 네, 그 네. 소리, 네. 순간적인 소리 네. 막 이런 것들이 계속 들렸었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소리 또한 제가 멈춰서 바라보고 있어요. 아.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아, 그러게요. 예. 네, 제가 동화책에서도 봤는데요. 네. 이제 제가 어렸을 때 시골길을 갈 때 네. 가다가 개가 딱 나오면은요, 제가 무서워가지고 벌벌 떨면은요, 네. 개가 저보고 막 짖는 거예요. 네. 막 짖으면서 도망가면 따라와가지고 물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여기 물린 자국도 있는데,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원리도 제가 여기에다가 적용을 한 거예요. 아, 내가 소리가 너무 무서운 소리가 들린다. 네. 그렇다면 내가 무서운 소리도 들린다면 또 다른 소리도 들을 수 있어. 아, 네. 라고 귀를 기울여서 네. 들었던 거예요. 아. 그랬더니 뭐 이제 여기 책에서는 또 없는데 제 메모장에 있는데 네. 사람들의 이야기 소리도 들리고 뭐 중국 사람 이야기, 네. 간병사 이야기, 환자 이야기 이런 네. 소리가 들리는데 정말 애절한 정말 안타까운 그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공포의 그 소리는 조금씩 조금씩 또 있긴 하지만 네. 그들의 소리들이 또 제 기억, 소리의 기억으로 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와중에는 네. 또 좋은 소식도 있었죠. 네. 뭐 외국 여행을 부부가 손잡고 갔는데 뭐 아름다웠던 그런들 이야기들 하는 거 이런 것들도 네. 제가 다 기억을 해놓고 그랬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눈으로 바라보는 것과 듣기만 잘해도 네. 우리 몸을 깨우는데 정말 저는 한 50%는 그래도 좀 감각을 깨워서 네. 깨어 있다면 얼굴이 티끌이스면 치우듯이 내가 반응해 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훈련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우리가 네. 시각했고 청각했으니까 이번에 네. 후각인가요? 네, 그렇죠.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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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각이죠. 네. 냄새. 냄새도 네. 우리가 어렸을 때 네. 그 어디 이제 우리가 요즘 있잖아요. 어른이 됐을 때도 네. 어느 시골길을 갈 때 네. 걸음 냄새가 난다든가 아, 네, 된장국 그쵸. 냄새가 난다든가 네, 그러면은 네. 뭐가 연상이 돼요? 바로 부모님이나 네, 그쵸. 저 같은 경우는 시골에 살았기 네. 때문에 시골 고향 마을이나 또는 된장 끓이는 이런 구수한 냄새가 나면 엄마의 된장국 이런 게 딱 떠오르거든요. 연상이 되거든요. 그게 바로 뭐냐 하면 이 후각의 원리예요. 아. 냄새. 그래서 냄새도 사실은 원초적인 이 감각이거든요. 네. 냄새도 사실은 우리가 생존을 위해서 독극물이라든가 위험을 감지할 수 있는 굉장히 민감한 이 후각 기능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활용을 했죠. 저도 또 깨우죠.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뭐 있다 그랬어요. 아까 저게 비염. 네. 비염이 있었는데 뭐 심한 건 아니고 있었는데 네. 네. 냄새를 조금씩 못 맡고 그랬는데 요즘은요
뭐 담배 냄새라든가 저 멀리 그 버스 정류장에서 누군가가 담배를 피워도 저는 냄새를 안 맡거든요. 이런 것들이 왜냐면 네. 훈련에 의해서 깨워지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네. 왜 보통 본인의 몸에서 나는 냄새는 잘 못 그쵸, 못 맡을 수 있잖아요. 맞죠, 예. 근데 괜히 멀리 있는 냄새도 제가 잘 맡고 이러다 보니까 제 몸에도 무슨 냄새가 날 것 같은 생각. 아, 맞아요. 그럴 수 있어요. 맞아요. 예. 그런 생각이 나다 보니까 또 그거 환자잖아요. 네. 환자고 많이 못 움직이고 이게 네, 원활한 그쵸. 이게 소통이 안 되고 네. 몸의 내분비계도 원활한 그쵸. 소통이 안 되고 이러다 보니까 네. 아 이게 냄새 날 수도 있겠다 라고 생각하고 자주 저는 샤워를 했어요. 아 냄새 날 수도 있겠다라는 그 네. 생각을 가지고 자주 샤워를 해서 머리도 감고 이도 자주 닦고 누군가에게 옆에 갔는데 또 막 냄새 나고 이런 거를 많이 경험하다 보니까 네. 아 나도 그럴 수 있겠다 라고 생각을 하니까 또 자주 목욕하고 네. 머리 감고 네. 일어나자마자 이부터 닦고 네. 이런 것들을 또 하게 되더라고요. 네. 또 샤워할 때 또 나를 또 바라보고 이게 약간 선순환이네요. 약간. 그래서 이제 가장 그런 게 이게 냄새 때문에 샤워를 했는데 결국은 네. 샤워를 하면서 이제 우리 몸을 전체적으로 네. 스킨십을 해보거나 이렇게 바라보는 거나 이런 걸 할 때는 샤워할 때잖아요. 그쵸, 그쵸. 그 외에는 언제예요. 그쵸, 그쵸. 우리가 바쁘게 예, 사는데 그쵸, 예. 그래서 샤워할 때 후다닥 하지 않고 네. 그 안에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네. 이제 제가 침대에서 누워가지고 새벽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바라보고 이름 불러주는 거는 네. 누워서 상상으로 바라보는데 여기에서는 제가 이제 스킨십을 하면서 이렇게 쓰다듬고 하면서 이렇게 바디 스캐닝을 하는 거죠. 샤워할 때는 그 시간도 되게 좋았어요. 제가 이게 척추가 너무 아프잖아요. 네. 아직도 지금 아프거든요. 네. 항상 제가 압축 이거 벨트를 하고 다녀요. 네. 특히 앉아 있을 때는 네. 더 서서 다닐 때는 좀 풀어놓고 할 수 네. 있는데 그러면 어때요? 이게 여기에다가 자주 쓰다듬으면서 미안해. 고생했어. 많이 아팠지. 이거를 해주면서 제가 스킨십을 합니다. 네. 그래서 그 냄새만 네. 하는 게 아니라 바디 스캐닝을 네. 샤워하면서 같이 하고 있어요. 네. 그게 이제 내 몸을 안아주는 건가요? 네. 근데 이제 거기에서 네. 이게 스킨십만 하는 게 아니라 네. 이제 그때는 토닥토닥도 해줘요. 이게 이제 몸에 안에 있는 이런 것들도 네. 많이 힘들잖아요. 네, 불균형이 오고 네. 어떤 원래대로의 원래 위치가 아니다 보면 네. 다른 것들도 원활하게 순환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네. 사실은 이제 이쪽을 딱 이렇게 충격이 왔기 때문에 저도 모르는 사이에 이쪽 충격이 왔기 때문에 계속 아픈 것이 이쪽이거든요. 그쵸, 그쵸, 그쵸. 이쪽이 뇌는 네. 이쪽이 아픈데 이 팔 어깨에서부터 다리까지는 이쪽이 아파요. 네, 네. 근데 계속 그걸 느끼거든요. 네. 이쪽으로 타박을 다 맞았는데 네. 옆구리하고 했는데 네. 이쪽이 다 아파요. 그래서 이제 계속 안아주는 거죠. 안아주고 네. 스킨십 해주고 네. 예, 이름 불러주고 또 미안하다고 말도 해주고 또 무릎할 때는 네. 고맙다고 말도 해주고 네. 이런 거 합니다. 그 이름 불러주는 거는 네. 이제 뭐 어떻게 불러주는 거예요 이름을? 그래서 이제 그 다음이 또 네. 나와요. 네, 그 다음에 제가 안아주는 네. 거에서 네. 계속 애썼어, 괜찮아, 사고였어, 네. 그래 너 마음 아프지, 네. 괜찮아. 네. 그때 사고였으니까 지금 그렇게 네가 거기에 감정에 거기에서 웅크리고 안 나올 이유 없어. 네. 이렇게 이제 자꾸 저를 쓰다듬어주고 인정해주고 네. 또 막 울컥울컥하면 감정이 흘러가도록 가만히 네. 바라보고 있고 네. 왜 감정은 계속 시시각각 변하니까요. 네. 계속 변하거든요. 네. 그렇게 해줬죠. 근데 이제 그리고 나서 네. 이름을 불러주는 거예요. 이름 불러주는 거는 사실은 네. 이제 샤워를 할 때도 있지만요. 가장 네. 많이 하는 게 새벽에 일어나서 감사합니다. 네. 숨을 쉬고 있군요. 그게 이제 참 먼저거든요. 오늘도 네. 하루를 24시간을 진짜 주셨군요. 네. 숨을 쉬고 있군요. 그리고 보나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를
거의 한 3초씩 이렇게 이름을 불러줘요. 네, 이름을 불러주고 멈추고 네. 이름을 불러주고 멈추고 이거를 쭉 한데 얼마 안 걸려요 시간. 네. 그런데 어떤 부위는 딱 이름을 부르면 이런 부분은요 네. 저도 모르는 사이에 막 눈물이 흐르면서 거기에 감정들이 둥둥둥둥 떠가지고 막 올라와요. 그러면은 이제 그거를 흘러가는 대로 바라보면서 그렇구나. 그곳에 네가 슬픔이 있구나. 안타까움이 있구나. 미안함이 있구나. 네. 이런 거를 되뇌이면서 흘러가게 바라보고 있어요. 거기에 굳이 제가 어떤 걸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네. 이게 자꾸 쓰다듬고 이름을 불러주다 보면요. 네. 그런 곳이 있어요. 그리고 머리부터 하다 보면 뭐 어디 이런 데가 특별히 부른 데가 있습니다. 이름을 부르면. 네. 그 이름을 부른다는 게 이름을 진짜 만든 이름을 붙이는 건 아니죠? 그렇죠. 네. 여기에 신체 기능. 신체 네. 이름을 그러니까 머리면 머리 네네네. 이렇게 부르는 네네. 거죠? 네. 신체를 하는데요. 네. 보이는 신체뿐만이 아니라 네. 저는 뇌 안에 있는 것들도 다 불렀어요. 아 그럼 뭐 대뇌 손에 이런 거요? 네네네. 이거 나중에 이제 또 책에 나오거든요. 네네. 네. 왜냐하면 네. 신체뿐만이 아니라 네. 뇌 구조물이라든가 이 안에 있는 구조물이죠. 네. 위라든가 네. 간장이라든가 네. 이게 대장 소장이잖아요. 네. 이런 것도 불러줬어요. 이거를 할 훈련을 한 거는 뭐냐면 네. 제가 2015년에 이제 브레인 트레이너라 그래서 이런 뇌 기반 해가지고 몸과 뇌와 몸이 어떤 관계인지 네. 이런 것도 이론 기반해서 몸을 움직이고 하는 이런 브레인 트레이닝을 해봤어요. 제가 그게 이제 또 그 네. 트레이닝 자격증 뇌파를 측정해서 네. 상담을 하다 보니까 네. 또 그런 거를 했었거든요. 그 계속 지금 이제 뇌파 측정 상담도 하고 있는데 네. 그걸 하다 보니까 그때 한 거죠. 아 그때 제가 뇌 안에 있는 구조물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우리가 그림도 그리고 이미지도 하고 네. 이제 그랬는데 안에 있는 구조물 이름으로 오고 어떤지 멈춰서 바라보고 이제 그런 심상으로 바라보는 거죠. 네. 그 다음 내장도 그렇게 하고 이걸 다 했거든 훈련을. 근데 확실히 다르더라고요. 이게 척추가 이렇게 네. 휘면요. 네. 여기가 계속 뭉쳐요. 이 내장이. 그래서 계속 뭐가 딱딱하게 있거든요. 여기 안에가 막 네. 아프고 또 뭉쳐있고 네. 그게 왜 그런지 내과에 가니까 네. 이 척추하고도 영향이 있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지 왜 여기가 계속 딱딱해가지고 이상했는데 그래서 제가 자주 이름을 불러줍니다. 네. 그게 이제 이름 불러주고 말 거는 것까지 한 거죠? 네네네. 네. 그리고 어때요? 제가 그 이름만 불러주는 게 아니라 여기 또 몸을 안아주고 이런 거 할 때도요. 네네. 이름 불러주면서 몸 안아주기 이런 거 할 때 보면 네. 우리가 왜 어렸을 때 네. 아 요건 딱 춤에 얘기할까요? 춤 춤추기 네네. 얘기하면 되겠네요. 네네. 춤추기에 가면은 네. 어렸을 때 아기들이 딱 태어나면은 가만히 누워 있잖아요. 네. 그런데 좀 지나면 어떡합니까? 아기가 뒤집기 하죠. 네네. 뒤집기 하고 네네. 안고 뒤집기 하고 막 기어가고 네네. 안고 네네. 막 이런 거 하잖아요. 네네. 그거를 저는 계속 춤으로 했어요. 춤으로. 몸을 움직여서 네. 몸을 그 하나하나를 성장 과정, 아기로부터 어른이 됐을 때, 네. 그리고 어른이 됐을 때는, 제가 막 아무 데나 걸어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가다 보면 걸림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쵸. 그거를 저는 바위, 또, 내 마음대로만 다니는 게 아니라 가는 길로만 가야 되는 거는 물로도 표현을 하고요. 나무로도 표현하고요. 그거가 되어서 제 네. 몸이 가만히 있어도 있어 보고요. 네. 바람이 불면 흔들리고 네. 이런 것도 해보고 네. 또 물이 많이 내려가다가 바위가 있으면은 또 돌아서 그 길로 뚫고 가는 게 아니라 네. 돌아서 가고 네. 이런 거를 몸을 움직이면서 춤으로 다 해봤거든요. 근데 몸을 제가 이렇게 네. 심신을 이렇게 회복하고 네. 마음을 치유하는 데는요. 몸을 움직이는 게 많았어요. 그리고 어찌 보면 이 책이 사실은 트라우마를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내가 그때의 사건과 감정을 분리를 해가지고 이걸 그쵸. 회복해 나가는지였지만 네.
사실은 하는 것들은 이렇게 네. 움직임이 많다 보니까 얼핏 보면 사람들이 이거 건강소 아니야? 그럴 수 있는데 사실은 네. 그게 아니거든요. 이 안에는 몸이 움직여야 네. 이 뇌에 호르몬이 변화가 일어나고 그로 인해서 우리의 사고와 우리의 감정이 달라지고 그로 인해서 우리의 행동이 달라지는 이런 논리들이 있어요. 그런 논리를 기반해서 굉장히 쉽게 그냥 움직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냥 얼핏 보면은 건강서가 이럴 수도 있는데 건강서가 아니거든요. 이제 몸에 이제 말까지 건강한 거예요 지금? 네. 네. 그 몸에 말까지 걸었으면 이제 그 다음엔 어떤 걸 해야 되나요? 그래서 네. 이제 세워야 되겠죠. 그러니까 자세를 똑바로 하는 걸. 네. 너무 네. 잘하시네요. 네. 저는 네. 평소에 이 다치지 않았을 때도요. 네. 이렇게 뒤로 이렇게 누워서 이렇게 있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꼿꼿하게 항상. 그게 이제 네. 왜 그런가 봤더니 네. 장녀고요. 네. 어렸을 때부터 누군가가 네. 먹어 이거 해 이거 해 막 해가지고 한 게 아니라 한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굉장히 자율성을 줬던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해서 선택한 거에 대해서 네. 또 뭐 많은 제재 없이 그냥 네. 그냥 선택한 거를 이렇게 하고 오다 보니까 거의 다 혼자 결정하고 혼자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약간의 긴장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어딜 가면 항상 이렇게 빠듯하게 받는 네, 거. 네, 네. 이런 게 약간 긴장이 있었던 네. 것 같아요. 긴장 자세로. 네. 그리고 장녀다 보니까 또 뭐 장녀라서 그런 것도 있고 어떤 뭐 성장 과정이 어떤 환경일 수도 있는데 네. 늘 긴장 상태에서 반듯하게 이렇게 하는 이게 습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바로 세우기는 몸이 한번 망가지고 나서 불균형이 오고 나서 가장 먼저 또 이제 염두에 둔 게 아 이건 바르게 척추를 바르게 세워야 되겠다. 네, 네. 비록 어느 부분이 지금 2번, 4번이 압박 골절이거든요. 제가 네, 네. 그래서 와상 환자가 됐었는데 네, 네. 이거를 내가 바로 세워야 되겠다 생각을 하니까 항상 어디 가면 의식적으로 바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항상 네. 엉덩이 뒤로 바싹 안 대고 조금 떨어져서 이렇게 바르게 앉는 거. 그리고 지하철을 타거나 버스를 타거나 네. 이런 것도 앉는 것보다는 딱 바르게 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냐면 한마디로 말해서 이 파워포즈라는 거예요. 네. 바른 자세로 바른 자세 안에 이 장기능인 이 내장 기능들도 원활하게 제 위치에서 잘 움직이듯이 네. 사실은 자세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릇이 내용물에 많은 영향을 주듯이 이 몸의 겉모습도 바른 자세가 그 사람 안에 있는 건강이라든가 마음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보이거든요. 위축되어 있는 자세를 늘 이렇게 하고 있는 자세들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막 이렇게 막 핸드폰을 네. 이렇게 두드리고 이렇게 위축되고 있는 자세. 이게 심리적으로도 많이 영향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항상 바른 자세로 약간은 시선을 15도 위로 하는 이 바른 네. 자세. 어깨를 펴고 이게 파워포즈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앉을 때도 그렇고 설 때도 그렇고 원더우먼 자세, 딱 바른 자세, 네. 이거를 지향하고 훈련을 합니다. 의식적으로 계속 있다, 네네. 나를 세운다는 네네. 거죠, 그게. 그게 몸을 세우다 보면 몸을 세운다라는 것이요. 네. 들어가면 마음을 세우는 거거든요. 아, 내가 이렇게 마음을 몸을 바르게 딱 파워포즈를 하고 원더우먼 자세를 하고 이게 앉을 때도 바르게 하면은요, 마음 자세, 마음 안에도 감정들도요 바르게 이렇게 세워지는 이런 걸 느껴집니다. 네. 또 그게요. 실제로 이렇게 이 파워포즈를 자주 하는 사람한테는요 네. 도전하고 모험하고 이런 게 생긴답니다. 네, 그게 나왔어요. 그렇게 도전할 수 있고 모험할 수 있고 개진할 수 있고 이런 게 생기고요. 위축하는 사람한테는 자꾸 도망가고 네. 머물고 이렇게 된대요. 네, 그런 것들이 다 그 파워포즈에 숨어 있답니다. 몸을 세우는 데는. 네. 몸을 세운다면은 이제 뭘 네. 해야 될까요? 네. 그리고 이제 네. 몸을 네. 깨워야 되겠죠.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네. 배철은 교수님의 시면에 네. 보면은 네. 거기는 의뢰라는 게 있어요. 의뢰. 네. 네. 의뢰라는 게 있는데 저는 의식과 몸이 만나는 네. 이거를 하나의 의식 예식처럼 뭐라 그럴까? 의뢰처럼 진짜 배철은 교수님이 쓰신 그 단어를 빌리자면 의뢰처럼 매일 했다는 거죠. 한마디로 뭐 약간 그 몸과 의식이 딱 만나는 이 의식을 어떤 방향으로 만나고 무엇을 할 것인지 만나는 이거를
제사 지내듯이 의례를 행한 거예요. 예, 이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몸이 딱 일어났을 때 의식이 깨었을 때 몸과 만나기 전에 벌떡 일어나고 움직인다는 거 이런 거 안 했다는 거죠. 그 우리는 왜 이제 치과를 가거나 병원에 가면 저희 같은 경우는 또 이제 마사지실 같은 데 가면 스프레이를 뿌리면서 뿌리기 전에 차갑습니다 네. 하고 뿌려주잖아요. 네. 치과에서도 씩씩 뿌리기 전에 약간 쉽니다 네. 차갑습니다 네. 하면서 네. 뿌리잖아요. 네. 같은 원리예요. 그래서 제가 몸을 깨우는 것도 눈은 떴지만 네. 의식은 떴지 의식과 몸이 만나는 시간을 줬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누워서 그때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쫙 만나는 거예요. 제 의식이 몸과 네. 만나는 시간. 그걸 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네. 평범한 사람 못할 거예요. 그렇죠. 제가 이제 환자로서 네. 어떻게 하면 내가 의술에만 맡기지 않고 제가 스스로도 의술과 이렇게 플러스를 해서 빨리 내가 회복할 수 있을까 하다 보니까 그런 거를 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 사실 많이 빨리 회복이 된 거예요. 진짜 이게 몇 년 동안 가고 트라우마 진짜 이게 회복되기 힘들거든요. 그쵸. 진짜 힘듭니다. 그리고 학습된 무기력 고리 깨기 힘들거든요. 맞아요. 힘들어요 그거. 말은 맞아요. 쉽지만 그거 네. 힘들거든요. 근데 제가 오로지 그 목표를 가지고 거기에만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됐는 것 같고요. 그게 이제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그쵸. 저는 이제 제가 그동안에 다른 사람에게 했던 거를 저한테 적용을 하고 네. 하다 보니까 이렇게 빨리 회복된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죠. 작가님 그러면 그 뭐 나를 내 몸을 바라보는 것부터 시작해서 이름 불러주고 뭐 깨우는 것까지 이 습관화가 되신 거잖아요. 거의 패턴화 됐죠. 그렇죠. 그게 근데 루틴 하루 아침에 되지 않잖아요. 그쵸. 얼마나 하시니까 이게 좀 몸에 익어서 하루 일과가 되시던가요? 이게, 이게 이제 사실은 몸 깨우기 열 가지 방법은 네. 다치고 나서 루틴화 했어요. 다치고 나서 이게 모든 것이 정지가 되니까 네. 누워서나 휠체어를 타거나 화장실을 샤워하거나 먹거나 뭐 자거나 이것밖에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때 이제 이걸 루틴화한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의술과 약물에만 맡기지 않겠다. 내가 알고 있는 심리치료 기법도 나한테 네. 적용을 하겠다. 이걸 가지고 3박자 간 거예요. 의사 선생님의 상담, 네. 또 제가 심리치료 기법으로 저한테 적용한 거, 또 뭐예요? 약물. 약물도 중요하니까. 중요하죠. 그리고 재활. 네. 이렇게 하다 보니까요. 네. 이게 루틴화가 된 거죠. 거의 루틴화. 저는 루틴이라는 거를 네. 좋은 거는 루틴화거든요. 좋은 네. 이게 루틴이요. 되게 네. 좋은 건 뭐냐면 네. 우리가 몰랐을 때 무의식의 무능력이에요. 몰랐을 때 아무 능력이 발현이 안 돼요. 네. 근데 내가 아 이거 해야 되겠다. 나 네. 이거 심리치료 알고 있어. 네. 이거는 의식하는 거잖아요. 제가 행동하지 않으면은 네. 일을 행동하지 않으면은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 나 이거 나한테 적용해 봐야 되겠다. 어제는 안 했다면 0. 오늘 내가 1 해봐야 되겠다. 1 하면은요 그게 일의 능력이 저한테 있는 거예요. 이게 일의 능력이 저한테 루틴이 잡히는 거예요. 그게 고리를 깰 수도 있고 하나의 좋은 습관으로 가는 일을 시도할 수도 있고 이거를 적용한 거예요. 그래서 몸 깨우기 쉽게 명은 정말 네. 다치고 나서 거의 루틴화했죠. 그래서 제가 의식하지 않아도 내 몸이 좋아지는 쪽으로 능력이 발현되게끔 행동을 하게끔 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무의식의 무능력이 있고 네. 의식의 무능력이 있어. 의식하지만 네. 내가 못하는 게 있어요. 네, 네, 네. 그 안 되죠. 네. 그렇지만 또 어때요? 또 의식하고 능력으로 되는 게 있고. 근데 나중에는 이게 오래오래 내가 루틴화해서 뭐 3개월, 3년을 하게 되면 무의식, 의식하지 않아도 내가 능력이 발현이 돼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게 많이 루틴화가 돼갖고요. 좀 아직도 무의식의 능력은 아니지만 네. 의식만 하면은 바로 제가 그 능력을 발현시킬 수 있는 이런 루틴화 이런 것들 해놨거든요. 그래서 어찌 보면 외부에 많은 사람들과 약속을 못하는 이유가 네네. 아직도 의식하면서 이 능력을 제 몸에 치료를 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과 제가 약속도 많이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알미라는
알미라는 이 넓이를 네. 계속 넓혀 간다면 우리가 자원으로 많이 활용할 수 있게 있을 게 많구나 네. 라는 것을 늘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거를 적용하는 거는 그 사람 몫이지만 네. 그래도 아는 것과 모르는 것 많은 차이가 있다. 그래서 제가 평생에 공부하는 거를 좀 많은 뭐 다른 사람들보다는 덜하지만 제 수준에서는 공부하는 거를 좋아해요. 그냥 왜 하나하나 알아가고 달라져가는 거를 좀 되게 즐거움을 느끼니까 그게 편협함과 고정관념에서 깨어날 수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게 모르면은 그냥 그 상태에서 아는 것만큼만 그냥 행동하고 아는 것만큼만 상대를 보게 되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조금씩 조금씩 내가 알고 있는 이게 다가 아니라 너무나 많은 알매 이 세계가 많다. 요만큼 자꾸 경계를 넓혀가는 것이 내 고정관념을 조금씩 조금씩 깨나갈 수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유연성 있는 네. 이런 사고를 할 수 있다라고 이제 그 2019년에 그 사고로 작가님은 실제 몸이 다 죽어가던 상태에서 지금 완전히 되살아나신 거잖아요. 그 몸을 살리기 위해서 뭐 특별히 하신 노력이라든지 뭐 방법 같은 거 혹시 있었을까요? 제가 네. 사실은 네. 그 한 2004년 네. 이럴 때부터도 네. 도시농구를 했어요. 도시농구요? 주말농장. 아, 뭐 텃밭 그 서울에서? 서울시에서 네. 저기 주 뭐죠? 양수리 네. 이런 데서 서울시에서 또 네. 분양을 했었거든요. 네. 그것도 하고 네. 또 뭐 서대문구청에서 저기 일영 이런 데 이제 1년에 5평 분양해 주는 거 이런 거 했거든요. 네. 근데 이런 걸 하게 된 게 이제 환경도 늘 환경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네. 환경 애들도 환경 운동하고 저도 이제 환경에 대해서 조금 늘 염두에 두고 생활을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네. 먹거리도 환경을 많이 생각한 거예요. 근데 다치고 보니까 정말 절실하더라고요. 아, 평소 때에도 내가 아무 음식이나 먹진 않았지만 먹는 거 자는 거 또 뭐 먹는 거랑 자는 거랑 또 움직이는 거 요 세 네. 가지를 이제 살리는 방법으로 네. 제가 썼어요. 저한테 네, 네, 네. 먹는 거는 네. 전에는 제가 탄수화물 되게 좋아했거든요. 네. 뭐 수제비 네. 칼국수 네, 막 네. 이런 거 되게 좋아했거든요. 네. 맛있잖아요. 네, 그거 네. 바지락 칼국수 네. 이런 거 막 잘 먹고 좋아했는데 이제 아프고 나서 병원에 있는 동안 근육이 다 빠진 거예요. 아, 네. 근육이 다 빠지고 네. 근육이 없어서 근육이 사실은 너무 다 빠져가지고 네. 그 이제 뭐 심장이라든가 뭐 네. 뭐 고지혈 뭐 무슨 네. 고혈압 막 이런 것들이 막 생기기 시작했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아, 안 되겠다. 이제는 내가 음식도 좀 이렇게 가려서 먹어야 되겠다 네. 생각하고 네. 탄수화물도 이렇게 네. 좀 양질의 단백질 같은 것도 좀 이렇게 적게 먹더라도 네. 그러니까 저게 모토가 적게 먹기였거든요. 네. 너무 넘치게 먹지 말자. 네. 적게 먹든 말도 먹더라도 탄수화물도 먹고 또 아니 단백질 네. 단백질 먹고 네. 그다음에 탄수화물도 먹고 네. 지방도 먹고 네. 이렇게 단백질을 좀 많이 먹자라는 생각을 했고 네. 또 이제 먹거리도 네. 옛날에는 네. 마트에 가면은 예쁜 것들 쫙 진열돼 있잖아요. 착착착착 그냥 이렇게 넣고 네. 그냥 바구니에 넣고 그냥 집에 와서 음식하고 이랬는데 네. 요즘은 아픈 이후에는 네. 원산지라든가 여기 이제 어떤 첨가물이 들어갔는지 이런 걸 좀 보고하고 특히 채소 같은 거는 이제 도시농부를 해가지고 다 제가 직접 재배한 거 재배해가지고 나눠주고 제가 먹고 그래서 진짜 다르거든요. 네. 맛도 다르고 네. 영양도 다 다르고 또 나눠주니까 좋고 그로 인해서 또 관계도 또 형성되고 네. 나눠주니까. 저 그런 거를 세 가지 모토를 제가 가지고 해요. 많이 움직이고 원래 또 걷는 것도 좋아했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건 걷는 것밖에 없구나. 왜냐면 구부리거나 뭘 드는 일을 못하거든요. 네, 아직도요. 네, 네, 네. 구부리 엎드리거나 드는 걸 잘 못하니까 네. 이제 걷는 것밖에 없구나. 누워있거나 걷는 것밖에 못하니까 자주 걸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뭐 무심코 건강을 위해서 걸었다면 지금은 이제
마음을 생각하면서 또 생각을 생각하면서 생각을 왓칭한다 그러죠. 네네. 지금 내 감정 안의 생각을 바라보는 나. 네네. 그러니까 이제 메타인지 즉 나의 생각을 바라보면서 걷고 네. 내 감정을 바라보면서 걷는 이런 걷는 걸 많이 해요. 그래서 느리게 걷기 둘레길을 걷는다든가 네. 마을길을 걷는다든가 이렇게 많이 그래서 많이 움직이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먹거리 네. 그런 거 또 도시농구하면서 네. 농사 짓는 거 그리고 잠은 제가 그랬죠. 네. 잠은 충분히 제가 잠을 굉장히 중요시 여겨요. 중요시 여기고 네. 옛날에는 네. 아프기 전에는 네. 야행성이 했어요. 아, 네네. 완전 야행성이라 보통은 네. 1시, 2시 돼야 잤는데 네. 아프고 나서는 약간 잠이라는 게 떠오르면 가서 누워요. 아, 바로 주무시는구나. 네. 그리고 이제 또 그게 또 가능했던 게 뭐냐면 네. 비대면 시대가 돼버렸잖아요. 아, 그쵸, 그쵸, 그쵸. 팬데믹이 와가지고요. 네네. 뭐, 어디를 출근하거나, 어디 맞아요. 외부에 뭐, 가서 뭐, 강의를 하거나, 이런 것도 많이 줄고, 네. 아프니까 또 더군다나 모든 게 정지가 됐으니까, 네. 조금만 잠이 딱 떠오르면 가서 잔 거예요. 그래서, 그 세 가지를 저를 살리는 법으로 잘 활용했습니다. 적게 먹고, 많이 움직이고 충분히 잠자기 네네. 이게 일종의 몸의 회복을 위한 네네. 이제 작가님이 노하우인 거죠? 네네. 몸을 살리고 회복하는 네. 그 책에 보니까 이제 몸을 또 행복하게 하는 법이 따로 있더라고요. 네네. 몸이 행복하다는 건 일단은 어떤 건가요? 저는 네. 몸이 행복하다는 건 삶이 행복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몸이 행복하게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내가 네. 어떤 몸으로 어떤 존재 방식으로 사는지를 보는 네. 거죠. 아, 내가 어떤 존재 방식으로 살지? 네. 아, 내가 순간에 사는 거를 지향하고 있구나. 네. 그렇게 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쵸. 근데 늘 과거에 뭐 이런저런 상처받고 그쵸. 배신 느끼고 막 이런 게 얽매이기도 하는데 네. 그래도 전에는 거기에 함몰돼가지고 오랫동안 슬퍼하고 못 헤어났다면 지금은 아, 내가 행복이라는 걸 선택을 하고 선택이라는 말을 썼어요. 네. 나는 행복이라는 걸 선택을 해야 되겠다. 그렇다면 지금 행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순간에 살아야 되겠다. 그렇다면 내가 과거에 누구에게인가 배신을 받고 상처받고 아프고 고통스러웠던 여기와 지금하고는 분리해야 되겠다. 지금의 내가 그를 바라보는 네. 눈을 가져야 되겠다. 네. 즉 메타인지라고 그러죠. 또는 왓칭이라는 단어 이런 네. 것도 썼는데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아요. 그러면서 그렇게 하는 선택이 행복을 선택하는 게 나만 행복하면 네. 얼마나 이기적이에요. 독선적이고 그래서 나 자신에게도 정말 네. 나다움을 발현시킬 수 있는 나다움에 정말 내가 이 땅에 왔을 때 어떤 씨앗을 가지고 왔는가 네. 이걸 할 때 그 씨앗을 정말 꽃을 피우고 빛을 발현시킬 수 있는 이런 나로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나다운 나로 살아야 되겠다. 이것이 나만 좋아하면은 그 혼자 살아야죠. 그쵸. 인도에.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을 주고 의미가 있는 이런 거가 저는 행복이라고 보고요. 그것이 말하지 않아도 네. 제 안에 어떤 안정감이란가 만족감 이런 걸 주지 않을까 그런 것 같아요. 뭐 저 혼자 좋으면은 하루 이틀이지 그게 뭐 얼마나 가겠어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작가님 그 2019년에 큰 사고 이전에는 되게 여러 가지 활동을 적극적으로 많이 하시고 제가 그냥 상상을 해보기에 욕심도 많으시고 성취욕도 많으시고 이러셨을 것 같은데 그 사고를 기점으로 해서 뭔가 행복의 기준이라든지 아니면 인생 목표 같은 게 좀 달라지신 게 있나요? 네, 그렇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네. 행복의 기준이 네. 전에는 네. 어찌 보면 미래에 있었죠. 미래에 네. 있었고 네. 원래 성격상 네. 약간 회복 탈성이 높다고 할까? 네. 그래서 어렵고 장애물이 있고 힘들거나 관계가 힘들거나 그래도 빨리 빠져나오는 성격이었어요. 애니어그램에 이제 혹시 그런 게 또 공부하면 나오는데 네, 성격이 네, 나오는 네. 거 보면 그게 이제 7번 유형이거든요. 제가 네. 그래서 늘 모험하고 즐거운 거 지가 행복한 거 선택하고 네. 이런 성향의 그 기질을 가진 성격을 네. 가진 사람인데 네. 그래도
저만 행복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행복한 것이 다른 사람에게도 좀 도움도 주고 의미도 있고 이래야 되잖아요. 그래서 행복의 기준이 미래에 살지 않고 과거에 살지 않고 현재에 살자. 이제 많은 심리학자들이나 또 심리상담 미론가들이 현재에 살아라 이런 그쵸. 얘기를 많이 해요. 그쵸. 근데 제가 요즘 이제 주로 많이 상담 기법에 아주 병리적인 환자가 심하지 않은 환자에게는 많이 쓰는 게 ACT라는 수용전념 치료 기법을 많이 활용을 하거든요. 현재에서 너가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거를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이완을 해서 그것을 받아들이고 너가 가고자 하는 곳에 묵묵히 갈 수 있는 거기다 전념을 해라. 이런 기법인데 저한테 그걸 많이 적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현재 과거에 내가 막 어떤 안 좋은 거 막 인지적으로 융합되고 이거를 좀 탈피하고 현재에서 이완하고 내가 미래를 향해서 가고자 하는 거를 바라보면서 묵묵히 전념하면서 갈 수 있도록 이런 주의예요. 그래서 히어렛 나오예요. 현재에 행복하자. 이런 마음이 현재에 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현재 자기가 행복한 걸 선택하더라도 그 선택이 독선적이면 안 되죠. 나만 좋아하고 나만 온 가족이 있는데 나만 행복하고 다른 사람은 불행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선택에 대해서 제가 책임지고 주변과 얼마나 하모니를 이루었지. 저는 균형 하모니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제 인생에 세 가지 핵심 가치를 얘기하자면 옛날에 열정, 진정성, 균형이었어요. 열정, 진정성, 균형이었는데 또 이만큼 살다 보니까 열정, 진정성, 균형에서 진정성, 균형성, 하모니예요. 하모니예요. 하모니. 아, 주변과 조화로움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이게 이제 사고도 있고 나이도 있고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아마 영향을 줬을 거예요. 하모니가 있어요. 하모니가.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나만 행복하고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진 것을 이제 원하는 사람 누구에게인가 나눠줄 수 있는 그리고 모두가 우리가 조화롭게 상생할 수 있는 이것이 제 안에 만족감과 안정감을 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몸과 마음이 편안하고 안정감을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그 하모니라는 것 같아요. 저는 약간 공감이 되는 게 요즘에 저도 약간 그 미래에 되게 지향적으로 살다가 현재 지금의 행복에 되게 저 초점 맞추고 있거든요. 맞아요. 그 미래라는 건 진짜 오지도 않고 사실 그동안 저도 20대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미래를 위해서 현재를 희생시키는 삶을 살았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게 참 이제 허망하던 것 같더라고요. 미래에 저당 잡힌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요. 우리 삶이. 그래서 저도 이제 아이들한테도 좀 많이 그러거든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너무 돈을 버는 데만 몰입하지 말고 돈이라는 걸 인격체로 생각하고 돈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를 공부해야지 무작정 돈을 번다고 노동에 처박고 이렇게 하다 보면 미래에 우리 인생을 다 저당 잡히니까 그런 우리가 어리석은 거는 내가 해보니까 아니더라. 늘 미래에 갔거든요. 지금 여기 하면 나 뭐 해야 되는데 나 이거 하고 나 빨리 뭐 해야 되는데 늘 그렇게 살았거든요. 그게 결국은 우리 삶을 정말 아프게 병들게 하는 거예요. 저당 잡히고 사는 거예요. 현실이 안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선택을 한 게 그래 순간을 살자. 언젠가 그 김혜자 배우 김혜자님 있잖아요. 그분이 어떤 수상소감을 하는데 지금 이 순간에 정말 나뭇잎을 바라보고 햇살을 바라보고 바람을 바라보는 이것을 너무너무 시적으로 표현한 게 있었어요. 너무 공감이 가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 이거를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이렇게 오감을 통해서 느낄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 건데 우리가 미래에 살 필요 없고 과거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 지금 여기에 우리가 감사함으로 살자. 내가 이때까지 받은 거 감사함으로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에게 나누자. 저는 솔직히 그런 생각이거든요. 근데 원치 않는 사람한테 주면은 또 그것도 또 상처죠. 그래서
원하는 사람에게 나누면서 상생의 원리로 가자. 그게 바로 하모니다. 그래서 저는 깊은 숲속을 들어가면 그 생각을 많이 합니다. 네. 이게 높은 나무가 있는가 하면 작은 나무가 있어요. 함께 자라는 걸 보거든요. 함께 자라요. 네네. 아, 이걸 보면서 아, 우리가 아무리 인구 밀도가 높다고 하지만 남의 영역, 남의 존재 방식, 남의 바운더리를 노크도 없이 막 침범해가지고 그 사람의 삶을 무너뜨리거나 단절하거나 상처를 주거나 힘들게 하면 우리 모두가 죽는 거다 이건. 상생의 원리로 가야 함께 아름다움을 누구에겐가 숲을 보여줄 수 있고 네. 누군가는 목재로, 누군가는 이끼로, 누군가는 작은 소나무로, 누군가는 빛을 바라면서 이파리를 팔랑거리는 이런 존재로 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숲을 보면서도 아, 우리 인간 세계도 아무리 인구 밀도가 높아도 네. 상생의 원리란 숲의 원리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각자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고 네네. 각자의 사랑 각자 네, 동반 성장을 하는 거죠. 그 이제 실질적인 실천법에 대해서 네. 여쭤보고 싶은데 네. 그 이제 책에 보니까 내 몸을 돌보고 안아주는 7가지 습관이 있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실제로 뭐 제가 봤을 때는 뭐 호흡법, 명상법, 뭐 춤, 아까 춤 말씀하셨죠? 뭐 이런 거 쭉 있던데 네. 한번 소개해 주실까요? 네. 어떤 것들인가요? 사실은 7가지인데요. 네. 이 앞에 이때까지 했던 이 모든 것들의 기반이 되는 게 호흡이에요. 호흡. 왜냐하면 호흡은 제가 상담에도 많이 사용하고 네. 제 삶에 저한테도 많이 적용을 하는데 네. 뭐 긴장을 하든 화가 나든 안 나든 이게 아니라 네. 우리 몸 안에 자율신경계에 네. 살짝 순간적으로 의식만 하면 네. 조절할 수 있는 게 호흡밖에 없어요. 아... 나머지는 다 자율적으로 돌아가요. 그쵸, 그쵸. 근데 호흡이라는 거 유일한 거 하나는 내가 의식만 하면 조절을 할 수 있는 게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의식을 하고 조절을 해서 이 호흡을 할 때 그 영향은 몸과 마음에 너무나 큰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저는 아, 이 호흡을 수시로 합니다. 수시로. 호흡을 네. 이제 뭐 복식 호흡이라고도 하는데요. 네네. 좀 빠른 호흡을 많이 하잖아요. 요즘 우리 그쵸. 현대인들이 긴장을 그쵸. 해가지고 사실은 이게 위에 가슴 호흡을 많이 하거든요. 그쵸, 그쵸. 그러면서 가슴 호흡을 하다 보니까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이 거리가 짧다 보니까 호흡이 빨라요. 네. 그러면서 약간 어깨도 올라가고 약간 긴장 상태 있고 네. 이런 경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호흡을 느리게 하려고 그러면 깊이 쉬어야 된다. 네. 그래서 내쉬기 먼저 깊게 내 안에 있는 모든 생각 부정적인 생각과 찌꺼기를 다 내뿜는다는 마음으로 그냥 네. 실제는 아니지만 네. 마음으로 후 하면서 여기에 밑에 있는 모든 것을 내보낸다 라는 네. 생각으로 호흡을 쭉 후를 해요. 그리고 이 세상에는 정말 건강한 생명체들이 다 각자의 위치에서 네. 제 역할로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 건강한 숨을 우리는 들이킨다. 이렇게 저는 들이켜요. 네. 그러다 보니까 네. 길게 내보내고 길게 들이세요. 그래서 네네. 거의 보면 4초 정도 이렇게 들이켜서 2초 정도 머물고 또 5초 정도 길게 내뿜고 2초 정도 머물고 이거를 반복을 합니다. 근데 이제 하다 보면 막 생각이 막 잡동사니 생각이 그쵸. 나잖아요. 네. 그 생각조차도 오면 생각이 왔구나. 그리고 다시 숨으로 따라가요. 숨이 들어오고 나가고 숨길을 따라가면서 들어왔다 나갔다 하면서 내 안에 있는 편협하고 고집스럽고 부정적인 생각들을 쭉 내보내고 또 이 세상에 다 정말 건강한 게 널려져 있는 이 숨을 들이키고 이거를 순환을 시키는 거죠. 우리의 생각도 그렇고 몸에서 나오는 배설물도 그렇고 다 순환이잖아요, 순환. 네, 네. 그런 원리로 저는 숨을 쉽니다. 그럼 이게 코로 들이마셔서 입으로 내뱉는 건가요? 근데 그거는 뭐 네. 어떤 법칙은 있는 건 아닌데 저는 주로 네, 네. 코로 들이시고 네. 이게 왜냐하면 습관이 잘 안 되니까 숨이 우리가 습관이 잘 안 되잖아요. 그쵸, 그쵸. 그래서 코로 들이시고 내쉴 때는 약간 이렇게 이렇게 하죠. 근데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되는 잘하는 사람은 네네. 저는 이제 의식적으로 네.
하고 네. 2초 멈췄다가 이렇게 가는 거죠. 약간 입술로 이렇게 숨을 내쉬 내보내는 이렇게 훈련을 하고 있고요. 네. 이것이 이제 호흡이 몇 번을 해서 네. 마음이 잠잠해져. 마음이 잠잠해진다는 건 긴장이 이완됐다는 그쵸, 거거든요. 그쵸. 네. 어깨가 내려오고 네. 숨이 밑으로 내려오고 이 얘기거든요. 네. 그렇게 됐을 때 이제 명상이 들어가는 거예요. 명상. 네. 뭐 기독교인 저도 이제 교회를 다니는데요. 네. 묵상이라고 있고 명상도 있는데요. 묵상은 네. 이제 대상이 제가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하는 거고요. 네. 명상을 할 때는 또 달라요. 저는 두 가지를 다 하는데 네. 무건기도 할 때도 있고 하는데 저는 명상을 하거든요. 네. 명상은 뭐냐 하면 복잡한 생각들, 긴장된 것들 이거를 네. 아까 숨으로 이완을 했잖아요. 네. 그렇다면 이거를 보낼 것인지 말 것인지를 명상을 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종례의 명상의 종례의 목적은 뭐냐? 네. 아까 수용전념 했잖아요. 내가 가고자 하는 목표, 목적. 네. 내가 인생의 목적이 뭐지? 이제 호흡으로 사실은 네. 이완을 하잖아요. 네. 이렇게 긴장됐던 게 쫙 밑으로 내려오잖아요. 네. 어떤 위에 화가 있든 분노가 있던 것이 밑으로 쫙 내려오잖아요. 네. 그리고 나면 네. 이제 명상에 들어가는 거예요. 명상, 호흡, 뭐 호흡 명상 이렇게도 많이 얘기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호흡에 치중을 해요. 처음에 네. 네. 호흡을 해서 굉장히 제 마음 상태가 긴장되고 불안하고 좀 불편하고 이런 것들을 호흡을 통해서 호흡에만 완전히 집중해서 네. 좀 이렇게 편안해지고 안정감이 있으면 네. 명상을 하거든요. 명상의 목적은 저는 그렇게 봐요. 최종 목적은 수용전념 치료야. 수용전념 치료. 아까도 얘기했듯이 네. 현재를 보는 거예요. 과거에 매이지 않고 미래에 매이지 않고 내가 가고자 하는 수용하고 네. 저곳에 가야 할 것을 제가 네. 바라보면서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저와 타인에게. 네. 저는 저한테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지금 이 숨을 쉬는 건 왜 쉬나? 네. 이 명상은 왜 하지? 그래. 내가 주변에 복잡한 문제들, 네. 불편한 문제들 이런 네. 것들이 지금 가지고 내가 명상을 하고 있지. 그러면서 그것을 다 보는 게 아니에요. 저는 제가 하는 건 한 가지를 봐요. 아 오늘 내가 오늘 낮에 어떤 사람하고의 관계가 되게 불편했어. 그럼 그걸 가지고 계속 이제 명상을 하는 거예요. 깊은 호흡으로 명상을 하는데 그러면 이 불편한 게 나의 욕구는 뭐고 그의 욕구는 무엇이었을까? 그는 왜 이런 표현을 했을까? 나는 무엇이 욕구이고 어떻게 하기를 바랬을까? 네. 그 우리 둘의 최종 목표는 뭐지? 최종 목표는 우리가 한 가지예요. 근데 욕구가 다를 뿐이야. 네. 이런 것들을 명상해서 보는 거예요. 거기서 보는 게 바로 명상을 하면서 보는 게 저는 뭐 일반 불교적이거나 종교적으로 하는 명상하고 저하고는 다른데요. 거기서 딱 보는 게 저는 뭐냐면 메타인지예요. 감정의 메타인지 네. 성격의 메타인지 내가 사고하는 것의 메타인지를 보는 거예요.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해석을 해서 이런 결과가 왔는지 이걸 보거든요. 그거를 명상을 똑 하고 나면 아 둘이의 목표는 뭐지? 결과는 어떻게 되기를 원했지? 그래 이거였지. 그러면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걸 보면서 수용하는 거예요. 지금의 감정, 그가 이렇게 불편했던 감정 네. 이런 것들을 수용하면서 내가 이런 욕구가 있었어요. 이렇게 했을 때 이런 불편함이 있었고요. 이렇게 이제 나전달법으로 또 얘기를 해서 소통을 하잖아요. 네. 그래서 불편한 마음을 진정 원하는 그곳의 목적지에 목표를, 결과를 내가 도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저는 명상이에요. 그래서 그곳에 깊이 잠잠한 가운데 억지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오늘 거기 도착 못할 수도 있어요. 네. 그냥 오늘은 계속 여기 감정의 소용돌이에 있을 수도 있어요. 네. 그러면 오늘은 거기까지. 네, 굳이 그까지 가려고 안 하고 이제 매일매일 명상을 자주 하는 것이 목적이지 네. 내가 할 때마다 거기에 목표점에 간다. 이런 거는 또 그것 또한 제 욕망이고 어찌 보면 제 욕심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게 명상을 합니다. 네. 그 다음에 제가 하고 있는 게 이 네. 명상에서도 관계도 보지만요. 네. 몸을 이렇게
바디 스캐닝 하는 것도 있거든요. 네네. 뭔가에 만나는 것도 이렇게 네. 명상으로 쭉 하고 어. 그러면 거기에는요 기억이 올라와요. 기억? 어. 네. 자꾸 네. 거기에서 감정 기억이 올라와요. 신체 부위에서. 그러면은 그게 올라오면 그때 당시에 거기로 돌아가서 아 그때는 이런 감정이었구나 이렇게 두려워하고 거기 있구나 네. 이런 것들을 인정해주고 어 그리고 지금의 내가 해줄 수 있는 말 잠잠히 바라보고 쓰다듬어주고 해줄 말 있으면 해주고 네. 이거를 해요. 어 관계뿐만이 아니라 제 안에 있는 불편한 감정들도 그렇게 하고 네. 또 몸과의 만남도 그렇게 하고 그거를 명상법으로 그렇게 합니다. 오. 그래서 명상이 저는 되게 좋다고 봐요. 유발 할라리가 네. 자기가 명상하는 거를 쭉 적은 게 있는데 저도 그거를 네. 인용을 해가지고 썼는데 네, 네. 저는 그런 거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아, 왜 그러냐면 이 명상이 끝까지 투쟁을 하면은요 둘 다 지는 패거든요. 근데 우리가 명상을 함으로 인해서 둘의 목표가 뭔가, 나의 목표가 뭔가를 어떤 굉장히 명확하게 볼 수 있는 지경까지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명상을 하면 마음이 이완된 맑은 가운데 그걸 볼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뭐 맑은 상태에서 그곳에 깨어있는 상태에서 그곳에 들어간 거는 사실은 극히 드물지만 네. 계속 패턴화해서 이거를 적용하고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음은 춤, 네. 춤인데 네. 아까 잠깐 말한 거랑 같은 건가요? 맞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요 춤도 사실은 네. 제가 이제 자유로움이거든요. 행복 네. 안에 자유로움이거든요. 네, 네. 자유로움, 하모니 네. 이런 것들 있잖아요. 네, 제가 네. 선택을 하는 거에는 네. 어떤 제약이 없고 그 선택을 한 거에 책임지고 자유롭게 살아가는 거 이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직업을 그렇게 자주 바꾼 것도 네. 사실은 어떤 조직 체계 안에서 딱 주어진 역할만 하는 거 별로 저는 별로 안 좋아했거든요. 네, 네, 네. 자유롭게 제가 창조적인 일을 하는 거 이거를 되게 좋아했거든요. 네. 그래서 자유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아, 내 몸이 내 생각이 네. 내 감정이 자유로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거를 사람이 감정에 억눌려 있고 불안하고 두려울 때요 네. 가만히 있으면 계속 거기에 묶여 있어요. 근데 이게 이완되고요 이게 분리가 될 수 있는 거는요 몸으로 움직이면 저는 이게 균형을 잡아갈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게 어떤 원리냐면 신체 심리 기반도 있고요 또 뇌 기반에도 있어요. 공부를 못하고 힘든 아이들은 많이 움직이게 해라. 네. 운동을 움직이게 해라. 네. 특히 이제 초등학교 3, 4, 5학년 아이들은 밖에 나가서 많이 장단지가 그냥 알이 배기도록 움직이게 해라. 네. 그러면은 이게 균형 잡힌 뇌로 집중을 할 수 있는 이 아이들이 된다. 뇌 발달이 이 연합 영역, 두정엽이 발달을 해서 공부도 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 이래가지고 뇌 발달에 따라서도 움직임을 많이 좀 이렇게 지향하는 편이거든요. 저한테 그걸 적용을 해요. 그래서 제가 되게 답답하거나 막 우울하거나 힘들 때 춤을 춰요. 저는 경쾌한 음악만 추지 않아요. 오, 음악을 틀고요. 네네네. 비가 올 때는 약간 토닥토닥 빗소리 나는 소리 듣고 해요. 그러면은 제 몸이 거기에 따라서 자유롭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 최보결 박사님이 춤 네. 박사님 계시잖아요. 막춤 박사님 네. 막 그냥 몸이 원하는 대로 움직이시거든요. 그러면서 이완하고 원하는 곳으로 갈 수 있는 이런 춤을 굉장히 최보결 박사님도 유명하신 분인데 네. 저는 어떤 형식에 의해서 딱딱딱딱 정해진 대로 춤추는 것도 사실은 필요해요. 고정관념 굉장히 있는 사람은 네, 네, 네. 그거를 필요한데 저 같은 경우는 좀 자유롭게 치는 거를 많이 하는 편이에요. 음악도 되게 중요한 영향을 주고요. 네. 소리 네. 그래서 음악을 틀어놓고 이제 때로는 빗방울 소리 나는 거, 때로는 모닥불 소리 나는 거, 멍 때리기도 하잖아요. 모닥불 켜놓고 네. 멍 때리기도 하고 또는 경쾌한 거, 기분 들 때 막 세 박자 왈츠춤을 네. 막 치기도 하고 네. 어떨 때는 또 행진곡을 쳐놓고 제자리 네. 걷기를 막 하고 이런 것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약간은 음악이
단점 이런 것들 해놓고 그때그때마다 음악을 다르게 해요. 이제 음악이 이렇게 왜 선택을 하잖아요. 쭉 있는 거에 선택을 하면 어떨 때는 신의 물이 되기도 하고 어떨 때는 나무가 되기도 하고 어떨 때는 내가 가만히 이렇게 막 벌, 나비 이런 곤충들이 날아와서 네. 제가 나무가 있을 때 꽃으로 있을 때 막 이렇게 네. 빨아먹고 이래도 막 이렇게 그거를 다 견디고 있는 이런 것도 하고 또 뭐 바위를 피해가는 거 이런 것도 하고 춤을 추는 게 정말 제 몸과 감정이 함께 움직이는 그 이완이 되고요. 이게 치유가 돼요. 저는 춤을 되게 저한테 많이 적용을 합니다. 아, 근데 원래 뭐 네. 춤을 배우시고 좋아하셨어요? 원래, 아니요. 제가 네. 브레인 트레이너라고 해서 네. 몸을 움직여서 뇌를 바꿔라. 이런 논리에 의해서 움직임을 통해서 뇌의 불균형 상태를 좀 균형으로 맞추는 거를 사실 많이 움직임을 해요. 예를 들어서 뭐 좌우의 균형을 맞추는 데 있어서 좌측, 우측을 네. 뭐 교차를 체조를 한다든가 춤도 사실은 걸음걸이도 좌우 교차 체조랑 똑같거든요. 네네. 균형을 맞추는데 네. 이런 것들을 균형의 염두에 두고 또 춤도 추고요. 그 다음에 뇌를 몸을 움직여서 뇌를 이렇게 춤추게 하고 균형을 네. 맞추는 이런 원리로 제가 움직임, 춤 이런 거를 많이 즐겨 치유에 쓰고 있습니다. 그 움직임과 이제 연결돼서 네. 그 걷기. 네. 근데 이게 또 삶과 함께 걷기예요. 삶과 함께 걷기. 네. 네. 네, 그렇죠. 네. 삶이라는 게 뭐예요? 네. 우리 이 그 걷기는 네. 사실은 우리 인생 길에 있어서 네. 어디론가 우리는 네. 끊임없이 걸어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어디론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어떤 여행 중에 있는 여기에 멈춰 있는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 걸어가는 그 길 하나하나가 우리의 네. 삶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걷기하고 삶은 많이 네. 닮은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왜냐하면 네. 여기에 나와의 그 제가 책에 나와 있는 네. 이제 유명한 철학자들 네. 있잖아요. 네네. 칸트라든가 니체라든가 네네. 뭐 네네. 루소 이런 사람들도 걷기를 멈추면 생각이 멈춰진다는 이런 말을 했어요. 거기도 제가 이제 써놓기로 했는데 네네. 그렇다면 우리는 인생이 지금은 많이 그래도 죽어라는 이런 게 정착된 이런 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네. 좀 이게 멈춰 있는 것 같지만 과거에 우리의 그 이제 선조들이나 인류 인간의 인류를 가만히 거슬러 올라가면 끊임없이 걸었거든요. 그들의 삶이 그쵸. 걷는 삶이었어요. 그쵸, 그쵸. 근데 지금도 사실은 잠자고 먹고 있고 자고 하는 거는 집이라는 것에 이렇게 멈춰 있는 것 같지만 네. 끊임없이 어디론가를 향해서 걸어가고 그쵸. 있거든요. 네. 뭐 인생의 꿈을 향해서 걸어간다든가 진로를 향해서 걸어간다든가 또 어떤 삶의 나이를 본다면 네. 뭐 삼등분을 내가지고 뭐 하는 사람도 있고 30, 30, 30 네. 이렇게 해서 그 방향성이 다르게 걸어가고 있잖아요. 인생의 방향. 네. 그래서 저는 걷기는 삶이다. 삶과 함께 걷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60이거든요. 네. 나이가 61년생이니까 벌써 네.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후반전의 삶을 내 삶을 어떤 방향으로 걸어갈 것인가 이게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의 삶과는 물론 사고도 있었지만 방향이 네.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들어간 게 하모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전에는 많은 것을 지식을 축적을 하고 그거를 막 어디 가서 또 뭐라 그러죠? 경제적 네. 수단으로도 하고 물론 거기에 가치가 들어있지만 네. 의미와 가치가 있지만 지금은 이 삶과 함께 있다라는 게 네. 그동안에 정말 많은 것을 사회로부터 가족으로부터 나와 함께하는 이런 사람들로부터 받았던 것을 좀 이제 그동안에 많이 누리고 받았으니까 나누면서 네. 상생하면서 하모니로 가자. 이게 이제 걷기의 방향이에요. 그럼 네. 네. 걸을 때 뭐 특별한 방법이나 뭐 이런 게 있나요? 걷기는요. 네네. 이제 제가 맨 처음에 병원에서 퇴원했을 때는 네. 걷기가 제한적이니까 집 안에서 그쵸. 거실에서 네. 제자리 걷기 밖에 못했어요. 네. 제자리 걷기. 네. 그냥 제자리 걷기 밖에 못하고 네. 그랬는데
그게 제자리 걷기가 좀 되다 보니 집 안에서도 좀 이렇게 걸을 수 있고 워크로도 짓고 뭐 걷고 뭐 이게 되다 보니까 근데 슬슬 마을길도 걸었어요. 오. 마을길도 걸었는데 전에 걸었던 거랑 다른 거라는 거죠. 전에 걸었던 제자리 걷기 걸음이 아니고 전에 걸었던 마을길 걷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전에는 그냥 마을길을 보는 거 듣는 거 없이 걸었다면 지금은 마을길을 걸으면서 정말 보지 못했던 거, 들리지 않았던 거 이런 것들을 자세히 관찰하면서 듣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살아가는 공간도 보고 집의 공간도 보고 집의 모양도 보고 집의 구조도 보고 또 길의 모양도 보고 길 외부에 있는 풀들도 보고 그러니까 보고 듣고 느끼고 이렇게 걷는 게 달라졌다는 거죠. 그래서 마을길을 걷고 또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멀리 이제 각 구마다 좀 많이 이런 게 있잖아요. 개천길 같은 거. 개천길이 참 걷기 좋게 해놨죠. 네, 맞아요, 맞아요. 개천길을 걸어요. 개천길을 어떤 지점까지 갔다가 돌아오는 걸 또 정해서 왜냐하면 제 몸 상태를 봐야 되니까 거기까지 갔다 오는 거를 좀 많이 훈련을 하고 괜찮으면 또 어디를 가냐면 또 더 멀리 또 더 멀리 아마 우리의 삶과 인생의 걷기도 그렇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저도 더 멀리 더 멀리 어디까지 가냐면 한강 난지공원까지 걸어갔다 옵니다. 집에 이게 홍제천길을 따라서 한강 난지공원까지 갔다 오는데 갔다 오는데 10km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 1년 전까지는 너무 힘들었어요. 그 힘들죠. 막 여기 좌골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그때 이제 허리 이게 벨트하고 했는데 너무 아픈데 진짜 안 그러면은 이게 헤어나지 못할 것 같은 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왜냐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 걸어야 되겠다 생각을 하면서 어떤 걸어야 되겠다 했고요. 첫 번째 1년을 그렇게 한강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걷다가요. 그 다음에 도전한 게 그래 내 자신의 이 두려움의 한계를 한번 이제 도전해 보는 거야 라고 생각한 게 남파랑길 갔어요. 저기 남해에 가면 앵강 다수길이라든지 뭐 발행의 길이라든지 굉장히 아름다운 바다와 바람과 숲과 이런 길 옛길이 있거든요. 거기를 바람, 나무, 햇살 길이 있는데 거기를 남해 바랏길하고 남파랑길하고 이제 중복되는 길도 있는데 거기를 한 5일 동안 120km를 걸었어요. 그 아름다운 길을 걸었는데 하루에 한 20km 그 정도를 마을길이죠. 옛 마을길, 숲길, 이렇게 바닷길 이런 데를 하루에 20km씩 5일을 걸었는데 120km 걸었거든요. 5박 6일이죠. 그렇게 걷고 왔는데 정말 이 걷기 전문가들이 얘기한 게 틀린 게 아니구나. 정말 제 안에 너무나 자신감이 생기고요. 이렇게 두려움이 많이 이렇게 내려앉고요. 뭔가를 좀 더 해볼 수 있는 이런 마음이 생겼고요. 걷기를 통해서 아 이제는 내가 산티아고도 산티아고 순례길도 내가 한번 꿈을 꾸고 도전해보면 하겠구나. 그렇다면 거기 가기 전에 우리나라에 또 거기 순례길처럼 잘 해놓을 때가 있대는데 거기 가서 내가 해봐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지금 꿈을 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걷기를 하면서요 그냥 걷는 게 아니라 아까도 얘기했죠. 그 관찰의 인문학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거기에도 보면 걸으면서 온갖 거를 오감으로 다 느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걷기가 전에 걷기와는 달랐기 때문에 저를 이렇게 치유하고 변화했다라고 저는 느껴져요. 몸과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게 걷기였구나 이런 생각을. 걷기라는 게 그냥 단순하게 뭐 신체적인 그런 더 건강해지는 게 아니고 심리적으로도 굉장히 건강해지고 바쁘는군요 이게. 그래서 특히 우울증 환자 할 때 저는 이제 치유 방법으로 많이 과제를 내드리는 게 햇볕 샤워를 하면서 걷기. 이거를 많이 과제를 내드리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호르몬도 그렇고요 몸의 균형도 그렇고요 심신이 건강이 회복이 될 수 있는 게 걷기. 저는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화가 날 때도 그렇고 네. 우울할 때도 그렇고 뭔가를 창조적인 창의적인 생각을 할 때도요. 걷기 우리는 이제 또 뭐 유명한 사람들은 산책이라고 하잖아요. 그쵸. 사색 산책이라고 그러는데 네. 걷기를 통해서요. 걷다 보면 뭔가 딱 발상이 떠올라갖고 네. 가다가 말고 돌아와서 막 이렇게 정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걸 많이 체험을 하거든요. 네. 내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방법은 어떻게 하는 걸까요? 근데 이것 네. 또한 이제 지금도 많이 이제 이전에도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네네. 그 사람의 감정은 네. 그 사람 안에 있는 욕구 이런 네. 거에서 비롯되지 그쵸. 않을까. 그쵸. 그렇다면 그 사람의 존재 방식이 아닐까. 네. 뭐 화를 내든 말을 안 하든 뭐 자기 표현을 하든 그 사람의 감정 표현을 통해서 그 사람의 존재 방식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저를 가만히 바라볼 때 제가 협상하는 스타일은 아니더라고요. 네. 협상을 끊임없이 토론과 네. 토의를 통해서 협상하는 스타일이 아니고 타협하더라고요. 아 상대가 너무 세다. 네. 그러면 그냥 내가 적절하게 물러서서 그냥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나서 본인이 많이 힘들어하잖아요. 아, 내가 이거 말하고 싶었는데 못했어. 네.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쵸. 아 내가 이거 뭐 굳이 따지자면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아 정말 이렇게 언쟁 높은 게 싫어서 내가 잘못했다고 얘기한 거 속상해 이럴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이게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거죠. 아 그때 이 말을 하고 싶은 욕구가 이만큼 올라왔는데 못해서 지금 이 감정이 올라왔구나. 거기에다가 이름표를 달아주고 불러주고 또 만져주고 말해주고 아 네. 네가 지금 섭섭하구나 속상하구나 그때 말을 못해서 답답하구나 이거를 이제 이름표를 달아주고 그 순간적으로 감정은 이름표 불러주면 흘러간다 그랬잖아요. 네네. 흘러가면 그 자리에 새로운 감정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는 감정을 굳이 붙잡고 거기서 막 투쟁을 벌이려고 이기려고 하지 않고요. 네네. 아 그런 감정이 있다. 그럼 놓아주는 거예요. 흘러가도록. 그런데 그냥 가게 아니라 분명히 제가 이름표를 달아줘요. 네. 그래야지 저도 기억을 하고 가는 그도 기억을 하고 그래서 제가 이름표를 잘 달아줘요. 이름표 달아주는 걸 좋아합니다. 이름표 어떻게 달아줘요? 기분도 이름표 달아주고요. 네. 이제 기분 같은 것도 그렇고 감정 같은 것도 그렇고 이름표를 달아줄 때 네. 저는 이제 직접적으로 다는데 네. 다른 사람들한테 기분이나 감정을 이름표 달할 때는 은유적으로 해요. 지금 이름 지금 기분을 음식으로 표현한다면 네. 뭘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한 번도 생각 안 해봤어요. 이거 저는 환타요. 왜 환타를 떠올렸을까요? 네. 네. 왠지 답답한 가슴이 환타를 먹으면 탁 트일 것 같아서요. 사콤달콤하면서 싸하게 제 가슴을 뚫어질 것 뚫릴 것 같았어요. 이렇게 그 얘기에 이 사람의 이제 감정이 흘러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은유로 얘기합니다. 직선적으로 하면 직접적으로 네. 이름표를 달아라 그러면 네. 사람들이 보통 감정의 이름표를 알고 있는 게 별로 못 따라요. 그렇죠. 너무 제한적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 감정이 그 사람의 존재 방식이라고 보면서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이 생존을 위해서 존재 방식이다라고 보기 때문에 인정을 해주고 내 안에 그런 감정이 올라왔던 것도 내가 존재하는 방식으로 수용하고 인정하고 이름표 붙여주고. 흘러가도록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거 이게 놓아주기예요. 아. 감정을 놓아주고. 그럼 막 화가 날 때 그럼 이제 네. 화에 대한 이름을 붙여주는 건가요? 그렇죠. 저는 이제 보통 네. 내담자나 집단에서는 네. 집단원들한테 느낌 언어, 감정 언어 이런 거 씨앗 네. 언어 네. 이런 거를 카드를 나눠줘요. 오. 카드가 빽빽하게 단어가 있어요. 네네네. 네, 네. 느낌 언어, 공감 언어, 네. 씨앗 언어. 씨앗 언어는 뭐냐면 그 사람의 가치예요, 가치. 그래서 씨앗을, 어떤 씨앗을 심고 싶어? 그래가지고 그 중에서 세 개를 뽑아갖고 씨앗을 심고 가꾸게 하는 이런 것도 하거든요. 그게 이제 뭐, 씨앗의 이름을 붙여주면서 씨앗 대화라고도 하고, 네. 이제 뭐, 공감, 얘기할 때는 공감 대화라고도 하고, 씨앗 대화, 가치 대화.
뭐 이런 얘기 하거든요. 네. 왜냐하면 그가 찾은 그 씨앗을 계속 심어서 이름을 불러주고 얘기를 함으로 인해서 그 씨앗이 자라요. 어. 그게 그 사람의 가치고 그 사람의 인생이 되는 거예요. 중요한 그게 가치가 되고. 그래서 그렇게 많이 하고 있죠. 네. 트라우마와 몸의 아름다운 이별. 네. 이거는 트라우마하고 몸이 이별하는 건가요? 네. 네, 제가 아까 네, 아까 설명하셨죠. 말씀드렸죠. 네. 그래서 저는 네. 이제 사람들은 보통 알고 있다라는 걸 말로 표현하라 그러면 잘 못해요.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네. 유명한 분들이 자주 말하는 그 단어에 대한 나만의 정의를 많이 하려고 애를 쓰거든요. 근데 이제 뭐 국어 사전에 나오는 정의도 있지만 네. 그것도 정확하게 알아야 제가 내리는 정의도 조금 그래도 그 비슷하게 그 핵심과 그쵸, 그쵸. 너무 다르지 않게 네, 하겠지만 그쵸. 그거를 정의를 내리려고 애를 쓰거든요. 근데 이 이제 트라우마와 아름다운 이별이라는 건 네. 말과 글로 명확하게 명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때 당시에 두려움, 공포, 사건 이것을 오감으로 느껴지는 이 모든 기억들을 네. 하나하나 말, 글로 이름표를 달아주는 거예요. 명명하는 거죠. 단어로, 문장으로 이거를 감정이라든가 네. 소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네. 말과 글로 표현을 해주는 거예요. 명확하게.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막연한 두려움에서 내가 하나씩 하나씩 새로운 정보가 들어와서 네. 이전의 뇌가 아니라 이전의 그 트라우마 상태의 뇌가 아니라 지금 이 글을 쓴 이후에 내 뇌가 달라진 거잖아요. 새로운 정보로 들어와 있잖아요. 즉 재구조화라는 거죠. 네. 재구조화. 내 뇌는 이전의 뇌가 아니라 지금 글을 쓰고 난 이후에는 이러한 치료의 과정을 정확하게 말과 글로 이렇게 표현을 했기 때문에 치유가 되고 이를 통해서 내가 거기서 그 막연한 두려움 속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상자 밖으로 빠져나올 수 있는 계기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글쓰기는 정말 이렇게 공황장애라든가 PTSD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글쓰기가 저는 되게 저 치료 매체로 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마지막 이제 알아주고 놓아주기 연습. 뭘 알아주고 뭘 놓아주는 건가요, 이거는? 근데 네. 우리도 어때요? 사람들이 네. 많은 10명이 있다면 10명이 저를 다 예의주시하고 바라보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죠. 10명이 다 저를 좋은 사람으로 하지 네. 않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 중에는 뭐 꼭 한 뭐 두세 사람은 저를 진짜 나쁜 여자야. 네, 네. 이럴 수도 있고 또 뭐 두세 사람은 저를 진짜 좋은 사람이야. 난 그 사람 곁에 있으면 너무 그쵸, 배울 그쵸. 게 많아. 네. 아, 그 사람 마음 결이 너무 좋아. 그쵸. 이런 사람도 있고 아, 나 그 여자 싫어. 진짜 난 그 여자 옆에 가기 싫어.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누구나 많은 사람들이 다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는 거죠. 네. 그런데 나는 내 몸을 네. 내가 알아줘야 되는 거죠. 내 몸을 내가 알아주고 나를 내가 네, 알아줘야 된다. 네. 그리고 내가 한 잘못도 그렇고 네. 다른 사람이 한 잘못도 그렇고 뭐 이런 말이 있잖아요. 누가 죄 지은 거를 네. 알면서도 덮어주고 네. 모르면서도 덮어주고 네. 이렇게 산다 그러잖아요. 네. 근데 안 좋은 죄라는 거 막 이렇게 뜯어내는 거는 사실은 좀 눈 감고 덮어줄 거는 덮어주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의사소통을 할 때는 각자 정확한 나는 어떤 상황이었고 어떤 욕구에 있는지 정확하게 표현을 자세하게 해야지 소통이 되겠지만 남의 잘못은 계속 끄집어내면은 오히려 더 이렇게 단절만 일어나고 그렇죠. 원하는 결과를 못 얻어낼 네. 것 같거든요. 네. 제 몸과도 그렇고 다른 사람들과도 그렇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사람들과 관계에서 우리나라 사람들 특히 네. 엄청 화를 많이 내잖아요. 네, 그렇죠. 분노 조절 장애 막 네.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화를 내잖아요. 화의 원인도 이 사람 안에 나와 다른 욕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두 사람 간에 분명히 아까도 말했듯이 결과물 목표는 똑같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화라는 걸 상대 입장에서 본다면 아, 저 사람이 나와 다른 욕구를 가지고 있구나. 네. 그렇다면 어떻게 하기를 원하는지 질문하는 게 좋겠구나. 나한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뭐 몹시 화가 나고 네. 막 진짜 분노가 막 일어나. 그러면은 저한테 물어보는 거죠. 어떻게 하고 싶어? 너는 어떻게 하고 싶으니? 어떻게 해줄까? 이렇게. 그럼 어때요? 내 욕망, 내 안에서 욕구가 막 올라오잖아요. 네, 그쵸. 나는 저 사람이 많은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나를 나쁜 점을 지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되게 수치스러웠어. 이런 게 올라오잖아요. 그죠? 네. 그렇다면, 아, 수치스러웠구나.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야기라니까 되게 수치스럽구나. 그래. 수치스러운 너를 나도 공감해. 나도 수치스러운 너를 인정해. 인정하고 수용해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감정이라는 게요. 네. 진짜 움직여요. 이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네. 인정하고 수용하고 놓아줘야 흘러가지. 안 그러면 거기 있어요. 아, 붙어 있어요. 아, 절대 네. 안 갑니다. 이게 붙어갖고 안 가요. 그래서 아 그랬구나. 그래서 네가 거기에서 힘들었구나. 수치스럽구나. 그럴 수도 있구나. 그래. 그래서 네가 그 힘들었고 수치스러워서 정말 화가 나고 그 화를 이렇게 표현했구나. 네. 라고 토닥여주면요. 얘가 이름을 지어줬잖아요. 네. 흘러갑니다. 이게 움직여요. 얘도. 그래서 이 자리에 그 분노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그렇게 이름 만나고 감정을 네. 만나고 그거를 인정해주고 이름표 붙여주고 흘러가게 내버려둔다. 어찌 보면 아까 놓아주기 놓아주기 연습 이런 거랑 같다라는 거죠. 그죠? 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이거는 우리 많은 사람들이 그동안에 공부하고 경험하고 상호작용하고 이런 것들에 의해서 누구나 다 고정관념 갖고 있거든요. 그쵸, 그쵸. 그가 바라보는 관점이 있어요. 네, 그쵸. 그거를 보고 우리는 프레임이라고도 하고 뭐 네. 틀이, 세상을 네. 보는 틀이라고 하는데 그와 내가 다를 뿐이야, 바라보는 게. 그래서 이를 옆으로 딱 비켜서 바라보면 달라진다는 거죠. 그죠? 네. 그래서 내가 아, 저 사람 왜 이렇게 꼭 여러 사람이 있는데 말을 꼭 저렇게 해야 돼? 아, 좀 개인적으로 있을 때 말하면 안 돼? 이거는 누구의 관점이에요? 저의 관점이죠. 네, 그거를 일 바꾸면 되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은 지금 내가 이렇게 말하는 거는 그래도 이완되고 이게 전두엽이 얘기하는 거지만 저 사람은 화가 나가지고 네. 이 많은 사람한테 얘기할 수도 있다. 네. 너무너무 분노, 화가 침이 뭐가 이게 누적이 돼가지고 지금 폭발을 안 하면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있다. 이런 관점으로 본다면 어때요? 우리가 이해가 됐죠. 이해가 되죠. 네.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우리는 다른 관점으로 사람마다 다 관점이 다르고 신념도 다르고 다르다라는 거, 존재 방식도 다르다라는 걸 네. 인정을 해준다는 거죠. 그래야 우리는 내 몸이 감정에 그 붙어있던 게 흘러가고 내 몸이 이완이 되고 한다는 거죠. 그래야 어떻게 해요? 소통이 되는 거예요. 그쵸. 우리가 화가 나면요 피가 탁해진대요. 몰라요. 이거는 또 진짜 의학적으로 네, 모르겠어요. 네, 많은 네, 사람들이 네. 그러더라고요. 네, 네, 네. 근데 진짜 화가 나면 여기가 막 뒷골이 되게 막 그러잖아요. 네, 근데 의학적으로는 제가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네. 모르고요. 그것도 뭐예요? 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게 흐르기 있지 않기 때문에 맞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도 우리 안에 감정이 이게 딱 부정적인 감정이 멈춰 있으면 내 몸이 먼저 상해요. 그리고 맞습니다.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 상해요. 네. 이게 흐름이 방해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우리 몸은 이 작은 몸뚱어리가 소우주처럼 되어 있거든요. 정말 이 안에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져요. 그리고 이 몸뚱어리가 이 우주체와 이게 상호작용하는 게 똑같이 우리 몸 안에서 일어나는 것과 똑같이 이루어지거든요. 다 순환체계로 움직이고 우리가 먹고 싸고 하는 것도 사실 소우주체계 안에서 순환체계고 우리 몸 안에서도 다 순환체계로 이거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렇게 보기 때문에 저는 다 정말 이 그 흐름대로 놓아줘야 되는 거지. 흐름대로 놓아줘야 우리가 함께 행복하고 함께 하모니를 이루면서 정말
행복한 우리들이 살만한 세상을 살아가지 않을까. 몸도 건강하고 마음도 건강하고 이런 삶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 저 그 감정을 그 인정할 때 네, 그게 비로소 나를 흘러간다는 게 너무 공감돼요. 맞아요. 맞아요. 저도 경험을 했고요. 네. 끝으로 이제 구독자분들에게 좀 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아, 제가 아까도 말했지만 하모니. 이 세상은 나만 독단적으로 살 수가 없고 지금 우리가 참 1인 기업가들이 많잖아요. 네, 많죠. 그래서 혼자 근무하고 누구랑 상호작용 좀 덜하고 또 이렇게 동정업계도 많고 네. 이러다 보니까 밤낮없이 너무나 열심히 그리고 비대면이 되면서요. 네. 이게 사람들이 더 쉴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거의 밤 되면은 이제 교육하고요. 네. 낮에는 일하고요. 네. 이런 게 있다 보니까 네. 몸은 지치고요. 맞아요. 스트레스 더 받고요. 그리고 성과는 원하는 결과를 그렇게 생각보다 못 내거든요. 이렇게 간다면 몸의 불균형이 삶의 불균형을 갖고 오고 또 건강의 불균형을 갖고 오고 또 인생이 정말 행복하지가 않잖아요. 그렇다면 내가 하는 일 자체도 하모니를 이루어야 되고 균형이죠. 균형. 일과 삶의 균형이죠. 그죠? 이거를 가지고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나와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누구를 누르고 내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아까 숲 비유했듯이 각자가 가진 재능을 잘 꽃피울 수 있도록 그의 재능과 그의 탤런트를 잘 정말 키울 수 있도록 서로가 서로를 돕는 하모니를 이루는 이런 삶이 이 책에서 최종적으로 지향하는 바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도 제 몸이 그렇게 하모니를 네. 이루면서 잘 돌아가기를 원하고 네. 제가 사회 안에서도 그렇게 하모니를 이루면서 서로 상생 원리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바쁨과 널널함 있잖아요. 지금 약간 네. 얘기한 일이 막 야행성으로 뛰는 네. 거 이런 것도 적절한 균형을 조절을 해서 일과 삶이 균형 있게 정말 그것이 건강한 삶 건강하고 행복한 삶으로 간다라는 이런 생각입니다. 작가님 인터뷰 쭉 해보니까 2019년 그 사고로 인해서 작가님의 삶의 이제 균형이 깨졌는데 네. 그 깨진 삶이 하모니를 찾아가는 과정을 네. 이 책에 쓰신 게 아닌가 네, 맞습니다. 그 생각이 드네요. 아 진짜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뭐 추가적으로 얘기하는 것도 네. 뭐 여기에 이제 독자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 네. 안에 들어가는데. 네. 결국은 제가 하모니라는 게 네. 나다운 빛을 발현시키는 나로 살되 내 네. 안에 본질이 있잖아요. 네. 탤런트가 있잖아요. 네. 그 본질의 그 빛을 발현시키는 나로 살되 독선적으로 사는 게 아니라 네. 그 나다움이란 개인적으로 독선적인 게 아니라는 거죠. 네. 이 나다움의 빛 하나가 빛끼리 모여서 서로의 사회의 빛을 밝히고 서로가 사회에게 유익을 주고 네. 나에게도 너에게도 유익을 주는 이런 하모니를 이루어가는 게 이게 바로 하모니가 아닐까 상생원리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몸을 치유하는 데 있어서 마음을 치유하는 데 있어서 네. 몸, 마음, 뇌, 뇌, 네. 몸, 마음 네. 이런 모든 것들이 네. 하모니예요. 하모니. 이게 어떤 한 부분, 한 신체의 부분이라든지 감정이라든지 네. 간과했을 때 네. 질병이라는 이런 것이 오니까 그것이 무엇을 통해서 몸을 봐라. 몸의 느낌에 주의를 기울이고 몸의 소리에 몸의 신호에 정말 세심하게 자세히 잘 탐색하고 관찰하고 친해져라. 네. 애인처럼 친하게 지내서 네. 몸의 소리를 잘 들어서 여러분들의 삶이 정말 행복한 하모니를 이루는 이런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너무 좋은 말씀 좀 감사하고요. 오늘은 그래서 사랑하는 나의 몸에게 저자 염두연 작가님을 모시고 나눠봤고요. 이 영상을 봐주신 구독자분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